네, 여러분, 헤라TV 돌아왔습니다. 자, 많은 분들 새해죠? 새해 첫회 헤라TV예요. 자, 지원하기, 최기순하기, 재민영하기. 오, 최기순하기는 연세 꽤 있는데 들어오실 수 있구나. 어메이징 그레이스 하기. 이수가기, 베를린아가 하기. 김희망, 김미숙 초원하기, 윤홍하기. 민영하기, 현지하기, 경모하기. 민정하기. 정준하기, 세연하기, 소공녀세라기. 아, 많이 들어오셨네. 냉정과 열정 사이 하기. 손소정하기, 규선하기, 파티하기. 오, 많이 들어오셨습니다. 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인사부터 하고 들어갑니다. 2021년 흰소띠해죠. 흰소띠해는, 마음 공부되는 해야. 왜냐하면, 검은소가 흰소로 되자, 모구 단계에서, 시부도에 보면. 그러니까, 그 아주 찌든 마음이 청정한 마음이 된다는 거예요. 말잘 듣는 예쁜 소가 되기를 정말 간절히 기원합니다. 우리 아기들이 말잘 듣는 귀여운 소가 돼야 해라 엄마가 편하거든. 말안 듣고 고집불통 아기들이면 이제 해라 엄마가 힘들어. 이렇게 낑낑낑 가야 돼요. 그쵸? 그래서 우리 아기들 흰소띠에 말잘 듣는 예쁜 아기소 해줄 거죠? 그래서, 아, 세상에 사랑받는 아기. 왜말잘 듣는 소가 세상에 사랑받느냐? 여러분, 말잘 듣는 소라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남의 마음을 잘 이해해 준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도인이 되는 건 머리가 아니라 이 잠재의식에 남의 말을 기똥차게 잘 들어줘. 그냥 말을 안 해도 그것도 막 이해할 정도로 잘 들어줘. 근데 보통 애고는 뭐죠? 절대 말안 이해 안 해줘. 절대 이해 안 해주는 게 애고예요. 그래서 꺾지 않는 애고지. 남의 마음을 이해 안 해주니까 사랑 못 받고, 사랑 못 받으니까 화가 나서 더안 꺾고. 이래서 이게 악순환이 계속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 아기 이번에 우리 아기들 아주 귀여운 하얀 소가 되기 바랍니다. 말잘 듣는. 자, 여러분과 소통. 오, 순한 아가소 된다고. 아이고 귀여워라. 예쁜 아가 소. 아, 너무 좋아라. 내 귀요미 소 대기 중이야. 엄마 말만 들을게. 엄마 말 들으면 다른 말다잘 들어요. 헤라 엄마 말잘 듣는 아기는 다른 말도 다잘 듣는 거야. 근데 오늘 이상하다. 이게 왜 이렇게 낮아서 내가 이렇게 고개를 숙여야 보이네? 조금 왜 짝 이렇게 낮죠? 우리 아기? 이거 좀 높게 해줄 수 없어? 응? 이상하다. 응? 이게 굽혀야 보이네. 아니 뭐. 자, 귀여운 하얀 소가 될래요. 밀크티 블랙 아기. 영체 표백제로 탈색할 거예요. 영체 표백제 어디 있는데? 내가 안 줬는데. 자기들 마음대로 탈색해? 배구. 귀염소가 될게요. 오야, 귀염귀염. 그 다음에, 울려나 아가. 괜찮아. 울려나 지금. 자, 우리 아기가, 마스터 아기가 지금 울리고 있습니다. 우후, 울리고 있는데. 괜찮을까요? 떨어지면 모르겠어요. 컴퓨터가 박살이 날 겁니다. 오, 좋아라. 좀 올라가니까 좋네요. 올해 소고기 먹는 거 자제. 아유, 왜요? 근데 소고기 참안 좋아요. 그게 기름기가 많아갖고, 포화지방산이라 안 좋죠. 엄마, 글루타 드셨어요? 얼굴이 발그레. 아니, 그거 아니고, 오늘 티타임 때 성에너지 담론을 했거든. 성에 대해서 무차별 토크. 우리 마스터 아기들하고 아주 그냥 19금이 아니야. 이건 완전히 그냥 해방 프리 토크를 했더니 우리 아기들이 불타는 고구마가 됐어. 성수치가 내가 너무 세게 쳤나 봐. 다 올라와서 왜냐면 다 성능력에 대해서 얘기했거든. 마스터 아가들이 얼마나 성이 센가. 특히 남자 아가들은 발발 떨고 여자 아가들은 막 서로 막나 세요. 나막 옹녀예요. 막 이래서 그거 다 진단해 줬더니 막 히히 웃고 막 좋아해. 그런데 마지막에 끝나고 났더니 다 불타는데 헤라 엄마가 그 수치를 팍 받았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자, 얼굴이 붉으스레 하죠. 완전 좋으셨겠다. 아이고 너무 재밌어하더라고 우리 마스터 아가들이. 엄청 재밌어하더라고요. 브이로그. 아, 그거 19금도 아니야. 그거 너무 센 구금이라 그거 올릴 수 있을까? 아주 센 여러분은 상상 초월한 얘기를 막 해갖고 우리 마스터가들 글쎄 너무 셌지 오니라. 황준아 너무 셌지? 셌대잖아요. 둘다 지금 셌대잖아. 그래서 못 올라가 브이로그는. 여러분 들으면 이렇게 되니까. 자, 보고 싶어요. 아이고 올려달라고. 아유 정말 우리 아기들 그런 거는 아주 그냥 좋아해갖고. 자, 여러분 쏘신 분 소통합니다. 지우학입니다. 헬 엄마 안녕하세요. 13살 지우예요. 저희 아빠가 목 쪽에 혹이 생겼고 갑상선암인지도 모른대요.
내일 겸사 결과 낸 날인데 너무 무서워요. 에라 엄마 사랑해 열. 사랑해 열은 뭐야? 사랑해 영은 많이 봤는데. 아가, 갑상선 암이라도 갑상선 암이 아니라도 괜찮아. 영태님이 치유할 거니까. 에라 엄마가 약속할게. 갑상선 암이든 갑상선 암이 아니든 상관없어. 다 치유할 거야. 자, 갑상선에 좋은 호를 들으면 된단다, 아가. 그리고 우리 지우가 이렇게 헤라팁이 들어와서. 자, 목에 이렇게 손대고. 너무 무서워요, 우리 애기? 자, 우리 애기 마음을 치유해야 되겠다. 아빠는 지난번에 한것 같아. 자, 나는 아빠가 암에 걸릴까봐 두려워 벌벌 떠는 열등이의 아픈 마음입니다. 버림받을까봐 두려워 벌벌 떠는 아픈 마음입니다. 영채여, 지우를 치유하소서. 신장에 손대고 지우. 자, 호흡 들어갑니다. 아가, 영채님이 걱정하지 말래.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라, 우리 애기. 정희님입니다. 혜란이 몇 년이나도 이해가 안 되는 일이 있어요. 시부모님 해외여행을 알아봐 달라는 남편 부탁이 신경이 많이 쓰이고 부담스러워 거절했는데 남편이 노발대발 하면서 친정엄마가 준 선물을 안 받겠다고 다시 돌려주라고 했어요. 제가 준 것도 아니고 어른이 준 거를 가져가라 하니 너무 화나고 남편이 아무 말이나 던지니 저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 같고 매일 당하는 기분이에요. 무슨 마음이죠? 아가, 네가 먼저 남편 마음을 버렸잖아. 남편이 시부모님 여행 알아봐 달라고 했는데 네가 거절했잖아, 버렸잖아. 이런 거야, 남편이. 나 사랑받고 싶어. 이렇게 했는데 그대가 딱 거절한 거야. 그러니까 부모님, 친정엄마가 준 선물 일이 뭐로 보이는 거야? 친정엄마가 준 선물은 우리 딸내미 잘 봐줘 하고 준 거니까. 우리 정희의 사랑. 사랑이잖아. 그 사랑 안 받겠다고 거절한 거지. 네가 그렇게 했으니까 당연한 거 아니야? 부탁 거절했는데 기분이 나쁘지? 남편이 기분이 좋겠어? 그거 알아봐주면 될 걸. 안 알아봐주고 거절하니까. 그래? 알았어. 친정엄마, 니네 친정엄마 준 선물 가져가. 나도 네 사랑 안 받아. 이러는 거야. 네가 내 사랑 안 받았으니까 나도 안 받아. 이러는 거예요. 매일 당하는 기분이라고? 적반하장이야, 우리 아기. 네 먼저 버렸잖아. 버려놓고 버림받았다고. 이게 뭐냐면 우리 아기는 지금 그거예요. 사랑받고 싶은 마음을 인정하지 않고 수치죠. 그래서 나 사랑받고 싶어 이렇게 약자 마음을 인정 안 하고 수치주는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남편이 나 사랑받고 싶어 했는데 그걸 수치줬잖아, 거절하고. 그러고선 자기가 수치당했다고. 당하는 기분이라고. 적반하장입니다. 우리 정의하기 빨리 맞게명을 와. 안 되겠어. 심각하다. 그 정도면. 자기가 먼저 버려놓고 남편이 기분 나빠하는 걸왜 이해를 못해요? 남편의 사랑이 신경 쓰여서 안 받겠다고 하면 남편도 똑같은 거지. 니네 엄마가 준 선물 그 사랑을 신경 쓰여서 못 받겠어? 이러는 거예요. 남을 서운하게 해놓고 자기가 서운하지 않으려고? 마음인데. 자, 참여하세요. 자, 윤성현 아기입니다. 쏘셨어요.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아요, 성현 아기. 밀크티 블랙 아기입니다. 2021년 아픈 마음 잘 느낄 수 있도록 빕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사랑합니다. 오야, 우리 아기도 새해 복 많이 받아요. 사랑해요. 콩콩아기입니다. 엄마 한 2, 3주부터인가 헛기침을 하고 구역질 호흡이 불안정해지는 증상이 계속 있어요. 더 심해지면 목도 심하게 졸리는데 왜 그런지 알수 있을까요? 너도 그거다. 사랑받고 싶은 여자 마음을 다 수치주고 막그 여자 올라오면 목도 졸라, 네가. 올라오지 말라고, 수치스럽다고. 이 녀석이 정말 사랑받고 싶은 아픈 마음을 위한 호. 여성성의 수치를 위한 아픈 마음을 호. 자, 따라합니다. 나는 사랑받고 싶은 내 여자 마음을 수치주고 버리는 열등이의 아픈 마음입니다. 참회합니다. 이 마음을 인정하지 않아서 평생 동안 사랑 한번 받지 못하고 수치주고 수치당하며 미움 속에 살았습니다. 참회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사랑받고 싶은 아픈 마음에게, 여자의 마음에게 참회합니다. 이제 인정할 테니 영채여 나를 치유하소서. 나를 이 고통에서 구원하소서. 자, 따라합니다. 자궁에 손대고.
하겠습니다. 나무향기 아기입니다. 엄마, 마스터님들, 모든 도바님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사랑해요. 우리 아기들 사랑합니다. 복 많이 받아, 우리 아기. 김뜻돌 아기입니다. 혜란이 얼마 전 처음으로 재미로 무당을 찾아갔는데 무당이 저에게 신기가 세다며 과거 무당이었던 저희 조상님 중 한 명이 저를 무당으로 삼고 싶어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당장 무당이 되는 것은 아니라 했지만 너무 당황스럽고 두렵습니다. 그 말이 사실이라면 저는 어떤 조상의 마음을 봐야 하는 걸까요? 제가 무당이 안 되고도 그 조상님의 마음을 풀어드릴 수 있을까요? 아가, 너무 마음 공부하는 아기가 하는 아기가 네 무당을 보러 간 거 아니야, 무당한테. 아가, 무당이 안 들은 아기가 어디 있어, 이 세상에. 어? 무당 없는 아기가 어디 있어? 조상 중에 무당 없었던 아기 있으면 나와보라고 그래. 다 있어요. 조상의 뜻이라고 하면 무당의 뜻을 받아들이면 하는 거고, 네가 무당이 되기 싫으면 안 하는 거지. 무당이 왜 됐겠어요? 여러분, 무당 마음 어떤 마음이죠? 버림받을까 봐 두려운 마음이에요. 사랑받고 싶은 마음이 너무 수치스러워서 왜 수치스러워? 버림받을까봐 두려우니까 그 마음을 썼다가. 그래서 그걸 무시하고 버림받을까봐 두려움을 인정 안 하고 사랑받고 싶은 마음 수치 줬을 때 무당이 되는 거예요. 신기가 나오는 거야. 사랑을 이상하게 받으려고 하는 거죠. 나 사랑받고 싶어요. 이렇게 굽히지 않고 자 나를 봐. 내가 네 운세를 알아줄게. 자 이렇게 예언해주고 막 굿을 막 작두카루에서 막 춤을 춰 이러면서 자 나 잘났지 인정해봐. 이게 무당이에요. 사랑받고 싶은 마음을 아기처럼 열등하게 인정을 안 하고 열등이 안 느끼려고 이렇게 무시하면서 절대 버리면 안 받겠다고 하면서 위에서 우월이 맞네 우리 뜻돌아기 그거잖아. 사랑받고 싶은 마음 수치 주면서 너 그치? 남의 마음 버리면서 너는 네가 버림받았다고 너도 그러잖아. 자 우리 아기는 사랑받고 싶은 마음을 수치 주는 마음 그 마음 보세요. 수치당한 아픈 마음과 가해자의 마음 사랑받고 싶은 아픈 마음 이것들을 위한 호를 들으셔야 돼요. 우리 아기. 자, 따라합니다. 나는 사랑받고 싶은 내 여자 마음을 열등하다고 수치스럽다고 미워하고 수치주며 버리는 열등의 아픈 마음입니다. 가해자의 아픈 마음입니다. 영채여 나를 치유하소서. 이 고통에서 나를 구원하소서. 호 자, 됐습니다. 새벽별 속삭이는 소리 아기입니다. 헤라 엄마, 새해 복 겁나 많이 받으셔요. 아까 우리 아기도 새해 복 많이 받아. 아구 이쁘지, 우리 아기. 새벽 공기 아기입니다. 헤라님 지난해 너무 감사드립니다. 아버지께서 팔동증으로 패치를 붙이시는데 토요일 온몸에 두드러기가 나셨어요. 명염 반응인지 새로운 약을 드셨다는데 약물 부작용인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저도 24시간 호를 들은 지 한 달이 다 되어가는데 온몸이 아프고 두통에 팔다리 큰 동전만한 반점들이 올라와 통증 걷기도 아팠어요. 우야 우리 아기 근데 이렇게 아프기는 하지만 여러분 이상하지 않아요? 그냥 호호하는데 왜 저럴까요? 수치탓기 나가는 거예요. 치유 일어나는 명현 반응 맞지요. 여러분 생각해봐. 약물을 먹었어. 뭘 어떻게 했어. 그냥 호 이거 듣는데 이 호가 들어가서 이게 영체가 반응하는 거죠. 그 수치탓기 다 내보내고 그래서 요 새벽 공기 아기는 요 명현 반응 있는 것만 좀 견디면 좋아집니다. 탓기 나갈 때 다 아파요. 저도 예전에 막 엄청 아프고 몸이 가렵기도 하고 두드러기도 났다가 막 그 애정결핍 나갈 때는 막 두드려 맞은 것 같고 감사해야죠. 아무 반응이 없는 아기들은 사실은 치유가 안 일어나는 거라 그게 치유가 일어날 때까지 명현 반응 나올 때까지 들어야 되거든. 근데 우리 아기 금방 나오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 아기 축하합니다. 이 마음 아기입니다. 안녕하세요 헤라님. 또 헤라님 뵙는 월요일이 돌아왔네요. 야호는 제가 했습니다. 저는 이번 겨울이 너무 춥게 느껴집니다. 전에는 모직 코트만 입어도 버텼는데 이번 겨울에는 패딩 위에 또 겨울 점퍼를 입고 다니는데도 너무 춥습니다. 특히 발이 너무 시려워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저의 어떤 마음이 올라와서 그런 걸까요? 헤라님 항상 감사합니다. 어떤 마음이 아니라 이번 겨울이 추워요. 여러분 이번 겨울 안 춥습니까? 전 춥던데 제가 요새 맨날 귀마개 하잖아. 여러분 그게 멋도 멋이지만 멋보다 귀가 싫어. 여기 지리산 바람 불면은 귀가 싫어요. 더군다나 춥네요. 이번 겨울이 유난히. 응? 그리고 또 뭐가 추운 거냐면
마음이 아파서 그래요. 여러분 지금 요새 경기도 안 좋고, 그치? 코로나 때문에. 아유, 딱한 아기들이 많잖아요. 이번에도 무슨 자영업자도 어떤 아기 자살했대. 근데 아우, 가슴 아파라. 그렇게 마음이 다 추운 거야, 지금 우리 국민의 마음이. 근데 우리 국민뿐입니까? 온 인류의 마음이 지금 춥고 아파요. 아니, 코로나로 팍팍 죽어나가는데 뭐 기쁠 일이 그렇게 있겠어. 그렇죠? 단, 우리가 막, 아, 힘들어요, 아파요, 막, 절망 속에 빠져 있으면 절대로 이게 극복이 안 돼. 희망을 잃지 않되 아픔을 느껴주면 돼. 그들이 얼마나 아플까. 근데 많은 분들이 아픔은 안 느끼고 절망 속에 빠지고 포기해버리고 자살하고 이러니까 문제인 거죠. 우리 모두 아픔을 느끼면 빨리 이 아픔이 지나가겠죠. 인류가 얼마나 아픔을 안 느끼고 버렸는지 이렇게 아프게 합니다. 코로나가 와서. 그래서 더 추운 거야. 마음이 추운 거예요, 사실은. 온 인류의 마음이, 우리 국민의 마음이 추우니까 그게 날씨가. 날씨도 마음이죠? 더 추운 거야. 따뜻하게 입고 다니세요, 이 마음 아기. 그래서 우리 아기가 어떤 마음이 올라와서 그런가요? 버림받은 마음이죠? 수치당한 아픈 마음. 버림받은 아픈 마음. 호 들으십시오. 곽희자기입니다. 헬엄마 희자기입니다. 어제 24기 무의식 정화를 마치고 돌아와 오늘 하루 종일 에너지가 나가느라 초죽음이 되어 비몽사몽 정신줄을 놓고 있다. 이제야 정신을 차리게 되었습니다. 평생 다 빼앗긴 마음으로 뺏는 마음을 수치주며 살아온 저를 마주하고 마스터님들의 도움으로 새엄마의 아픈 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새엄마에 대한 원망과 미움으로 살아왔는데 새엄마도 남의 집에 재취자리로 들어와 엄마로 인정받지 못하고 딸들의 무시로 많이 서럽고 아프게 살다 가셨구나. 인지하고 나니 너무 죄송한 마음이 들고 살아생전 엄마로 인정해드리지 못한 것이 너무 후회스러웠습니다. 폐암으로 여러 차례 수술을 받고 돌아가신 새엄마의 아픔이 제 아픔이었음을 이제야 인지하게 되었습니다. 헬엄마, 돌아가신 새엄마 편히실 수 있도록 호 부탁드립니다. 사랑합니다. 호 들어갑니다. 영채여. 사랑받지 못하고 아픈 마음으로 돌아가신 아픈 조상의 어머니의 아픈 마음을 치유하소서. 희자기의 어머님을 편히 쉬게 하소서. 사랑받지 못한 한을 풀고 편히 쉬게 하소서. 머리숱 부자 아기입니다. 헤라님이야 여기 계신 도반님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우리 머리숱 부자 아기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차윤정 아기입니다. 헤라엄마, 우주의 하나뿐인 헤라엄마 사랑해요. 저 소띠예요. 아이고, 우리 아기 소띠야? 올해도 마음 보는 말잘 듣는 소 되도록 노력할게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아가, 우리 아기는 올해 아니라 작년에도 마음 보고 말잘 듣는 우리 귀여운 소였단다가 엄마한테. 우리 애기 고마워. 엄마한테 와줘서. 너 엄청 예쁜 하얀 소야, 우리 애기. 사랑해. 자, 최강순 아기입니다. 지난 수요일 골길 받으러 운전하는 중에 오른쪽 눈이 희미하게 보여서 안경이 더러워서 그렇다고 생각했습니다. 거울로 봤을 때 이상이 없었으나 안과 가서 검사했더니 망막 뒤쪽 실핏줄이 터져서 그렇다고 합니다. 오늘 다시 안과 갔더니 출혈이 계속되어 수술해야 한다고 합니다. 헤라 엄마, 수술해야 할까요? 전 수술하지 않고 영채님께 의탁하여 치료하고 싶습니다. 자, 우리 아기. 안과도 영채님의 인도로 간 거죠? 의사 선생님의 말도? 그런 현상이, 그런 의사 선생님 말이 나한테 온 것도? 그것도 영채님의 인도죠? 그러면, 네, 하고 고집부리지 말고 말을 들어주는 것도 복받는 길이에요. 지금 우리 아기는 내 뜻대로 하고 싶은 거야. 영채님께 의탁해야지. 내가, 안과 선생님한테 의탁 안 할래, 이렇게. 안과 선생님도 영채님의 도움으로 수술하는 거예요. 안과 선생님이 수술하는 건 완전히 그 치료 자체를 안과 선생님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인간이 할수 있는 만큼 이렇게 지금 출혈되는 부위만 딱 이렇게 집어넣으면 영채님이, 여러분 수술하면 실바 아물고 하는 거 누가 합니까? 몸이 저절로 하죠? 그거 영채님이 하는 거예요. 우리 아기도 그거를 빨리 잡아놓으면 영채님께 의탁해서 치유해도 되죠. 하지만 안과 선생님 도움을 받아도 그게 빨리 출혈이 멈추게 돼요. 좋아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말을 들은 이상 하는 것도 괜찮아요. 제가 보기에.
굳이 안 하겠다면 뭐 제가 광고는 안 하지만 그것도 일종의 고집이라는 거. 너무 막 현대 의학을 부정하고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받아들이고 간단한 수술이니까 그렇죠? 간단한 수술이니까 하세요. 만약에 이게 큰 수술이라 목숨이 위험해. 그러면 영체니까 의탁해서 치유하는 게 낫지. 죽을지도 몰라 이러면. 그런 게 아니잖아. 간단한 거면 하십시오. 아셨죠? 그리고 너무 불편하고 시간도 안 되고 막 이게 부작용도 있을 것 같아. 그러면은 이제 그냥 영체니까 의탁하는 방향으로 가봅시다. 자, 그래도 우리에게 호해줘야 되겠네. 자, 눈. 한쪽은 눈, 한쪽은 뒷골. 여기 뒷골에서 수치타키가 앞으로 나오면서 쳤어요. 수치타키가 너무 심하게 나오다 보니까 핏줄이 터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잡고. 자, 나는 수치당한 아픈 마음입니다. 수치당해서 너무 아픈 마음입니다. 영채여, 이 아기의 눈을 치유하소서. 제가 거기를 쌌거든요. 쭉 쌓았어요. 영채님으로. 싸서 다음에 안과에 가서 출혈이 멈췄다고 하면 그냥 오시고요. 출혈이 멈출 수 있어요. 지금 이렇게 쌓았으니까 영채님이 치유하니까. 그렇지 않고 계속된다 그러면 그것도 메시지죠? 수술하시고 간단하면. 아셨죠? 우리 아기? 자, 만약에 더 궁금하거나 하면 헤라 엄마랑 직접 통화합니다. 자, 안았어막입니다. 헤라 엄마! 2일 랜선 마음쇼 참여하고 울고 웃고 난리였어요. 너무 감동스러운 시간이었답니다. 근데 끝나고 근데 완전 시커먼 똥이 좋은 거죠? 자, 우리 아기 장에 문제 있었네. 거기서 이렇게 딱 위에 문제 있었네. 위에서 타키가 딱 나온 거야. 수치타키가 배출된 거야. 뺏고 뺏긴 애고인데 와, 완전 대박이에요. 흐흐, 올해는 두려움을 이기고 많은 사람들에게 절을 내어주고 조금 더 멋진 버전의 저 자신으로 성장할 거예요. 그동안은 항상 저를 스스로 한계지고 딱 거기까지만 하고 웅크렸어요. 제가 용기 낼수 있도록 호해주세요. 사랑해요. 헤라 엄마 뿅. 했어요. 그럼, 웅크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 못 먹어도 고! 이런 말이죠. 그냥 마음을 확 쓰면 안 되는 게 없어요. 영채님을 딱 믿고, 갖고 싶은 거 갖고, 하고 싶은 거 하고, 도전하는 거야. 실패하면 아파요. 이랬다 또 도전하면 되죠. 이제 인생은 도전하고, 마음 쓰고, 그리고 아픔 느끼고 성장하는 과정에 반드시 성장통 아픔이 있거든. 하나도 아픔 안 겪고 인생 살려고 하니까 힘든 거예요. 아픔이여 와라 이렇게 해서 느껴주고 그리고 또 성장하고 하는 거예요. 우리 아기. 자, 따라합니다. 영채여 이 아기를 축복하소서. 두려움을 이기고 용기 낼수 있도록 무엇이든지 할수 있는 자신감을 주소서. 당신을 믿고 의지하고 영채의 힘으로 이 세상을 자신감을 뿜뿜 뿜으면서 살수 있도록 영채여 이 아기를 축복하소서. 이제 됐습니다. 어번던스 아기입니다. 막내 동생이 얼마 전 헤라님 얼굴에 무지개가 그려진 꿈을 꾸는 열심히 호루두고 있는데 3일 전부터 갑자기 복통이 생겨 고생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혹시 명연 반응인지 물어봐 달라고 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명연 반응이에요. 우리 아기는 그 수치가 위하고 장 전체에 걸쳐서 있어요. 동생이. 그래서 요럴 때뭐 듣냐면 수치당한 아픈 마음에 혹 그리고 위에 좋은 호, 장에 좋은 호, 자궁에 좋은 호 이렇게 들으세요. 내장에 좋은 호를 하나씩 듣고 그다음에 수치당한 아픈 마음의 호를 꼭 듣기 바랍니다. 명연 반응 맞습니다. 자, 그런데 그 복통이 있을 때 만약에 심하게 열이 난다든가 설사나 막 이런 거로 하면 그게 장염일 수가 있으니까 병원에 가야 돼요. 근데 단순히 복통만 있어 이럴 때는 그게 그 명연 반응인 거예요. 아셨죠? 자, 수연시 막입니다.
정인아, 아가야, 미안해. 얼마나 아프고 두려웠니? 헤라 엄마에게 오렴. 이사회 어른들이 안전하게 사랑으로 지켜주지 못하고 학대받다가 버려지고 죽은 16개월 아가 정인이와 사랑의 보호가 필요한 아픈 모든 아이들이 영체 안에서 자랄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대상 같으신 헤라님, 세상 제일 사랑하고 우주 크기만큼 사랑해요. 오야, 우리 아기, 엄마도 우리 아기 엄청 사랑해. 새해 복 많이 받고. 우리 아기 올해에는 아주 아주 많이 많이 행복하길 바란다. 너의 아픔의 크기가 크니까 앞으로 영채님의 축복으로 우리 아기 많이 행복해질 거야, 아가. 힘을 내라, 우리 아기. 주인년 아기입니다. 사랑 주신 애라니 감사합니다. 아들 지준이가 왼쪽 귀에 이명이 들리고 소리가 먹먹하게 들린다고 병원에 갔더니 원인을 잘 모르겠다고 고막에 주사 맞고 약을 처방받아 왔습니다. 걱정됩니다. 애라니 호흡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자, 귀. 한쪽은 신장, 한쪽은 귀 이렇게 되고. 자, 딸합니다. 나는 버림받을까 봐 두려워 벌벌 떠는 열등의 아픈 마음입니다. 영채여, 지준이를 치유하소서. 됐습니다. 전윤선 아기,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미셸 아기, 2021년 첫 영콜 이벤트. 올해 대박으로 그치는 것이 아닌 제 인생의 변환점임을 알려주는 신호탄 콜 같아서 너무 좋았어요. 평생 간직하며 살려 해요. 사랑해요, 엄마. 애정결핍인 저에게 사랑을 팡팡 주시는 게 느껴져서 너무 감사해요. 주신 사랑 많이 나누면서 살게요. 영채마을 식구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사랑해요. 하셨어요. 자, 우리 아기도 올해는 사랑 많이 받고 사랑 많이 주는 한 해가 되길 바란다. 그리고 행복하고 풍요롭고 원하는 모든 소원이 성취되기를 영채님께 기원합니다. 우정학입니다. 엄마, 엄마, 제가 크리스마스 때 쿠키 보냈는데 어땠어요? 제 마음 잘 받으셨죠? 언박싱 영상이 안 올라와서 궁금했어요. 아가, 그게 말이지. 언박싱을 하기 전에 엄마가 까버렸단다. 택배로 와갖고 까버렸는데 문제는 뭐냐면 네가 보냈다고 안써 있었어 거기에. 그러니까 누가 보냈는지가 안써 있으니까 이거 누가 보냈지 계속 이러고선 그냥 깠어. 그래서 그날이 마침 크리스마스 날이라 맞개명 왔던 견성이원 아기들한테 줬어 우리 아기. 그리고선 이제 알았어. 네가 보낸 걸 알고 내가 어느 언박싱 영상에서 그거 네 거는 이미 뜯었다. 그래서 여기 견성이원 아가들하고 아가들 다 줬다 선물로 우정아 고마워 이렇게 했는데. 우리 아기 못 봤어? 언박싱 영상 하나에 내가 했어. 근데 우리 아기 그거를 뜯어서 엄마가. 그런데 엄청 좋아했어요. 그 맞개명 온 아기들이. 우리 아기 그막 사랑 그림 있고 막 이런 거잖아. 그치, 아가? 고마워. 네 마음 잘 받을게. 그리고 우리 견성이원 아가들이 되게 고마워했단다. 그거로 됐지? 시나몬 아기입니다. 혜라님 안녕하세요. 저 다혜예요. 이번 주 토요일 제 생일인데 축하해 주실 수 있나요? 며칠 남았지만 헤라님께 처음으로 축하받으면 올해가 행복할 것 같아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사랑해요 했어요. 아이고 축하하고 말고 우리 아기 우리 다혜 아기 이쁜데. 자 생일 축하 노래 미리 갑니다. 토요일 날걸 이렇게 미리 앞당겨 부르기는 처음이에요. 하지만 합니다. 우리 아기가 원하면 헤라 엄마는 뭐든지 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다혜 아기 생일 축하합니다. 근데 여기 가만있어 봐. 이거 뭐 이렇게 꽂혀져 있다. 축하하려고 근데 보이는 거 보여? 다혜야. 너 축하야. 축하 공연. 축하 공연이야. 이거 바뀌는 게잘안 보여. 이거 바뀌어 색깔이 아가. 축하해 우리 아기. 축하한다. 자, 미희 아기입니다. 사랑하는 에라님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남편 김대석 씨가 우수성과 상과 모범직권 상을 받게 됐어요. 에라님 제자가 이 정도입니다. 우! 아구 잘했네 우리 아기.
우리 헤라 엄마께서 좋아하실 것 같다. 아구 좋고 말고 기쁜 마음으로 소식 전해. 아구 잘했어 대서가. 아구 잘했네 우리 애기. 영채님과 헤라님의 사랑 덕분입니다. 헤라님 2021년은 헤라님의 가르침대로 세상에 사랑 많이 줄게요. 우주 뿌시게 사랑합니다. 아구 이뻐라 우리 애기들. 아구 미이하기랑 대서가기 너무 축하한다 아가야. 잘했어. 엄마도 엄청 사랑하고 엄청 기쁘다 아가. 소식 전해줘서 고마워. 자, 문수달 아기입니다. 진로 문제로 헤라님의 도움이 필요해요. 도와주세요. 올해로 27살이 되고 우울증으로 수의학과 휴학한 지는 2년 됐어요. 저보다 건강한 동기들도 공부하는 걸 엄청 보고 하는데 저는 사람만 보면 무섭고 수치스럽고 머리도 엄청 굳어버린 것 같아서 올해 들어갈 용기가 안 나요. 1년 더 휴학해도 될까요? 헤라님 도와주세요. 1년 더 휴학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아가, 너는 꼭 마음 공부해야 돼. 굉장히 심각한 우울증과 대인공포증이거든. 버림받을까봐 두려움을 하나도 인정 안 해. 수치당할까봐 두려움이 엄청 심해, 아가. 그래서 1년 휴학하고 마음 공부 좀 해라. 맞계명에도 오고, 호 많이 듣고. 수치당할까봐 두려운 아픈 마음의 호. 응? 버림받을까봐 두려운 아픈 마음의 호. 열등의 아픈 마음의 호. 신장에 좋은 호. 이렇게 두려움과 관련된 호. 대인공포증의 호. 우울증의 호. 이런 호들을 많이 들으면서 맞계명에 와서 공부하고 치유해야 돼. 그래야 들어갈 수 있어. 휴학한다고 해서 그냥 저절로 치유되는 게 아니란다.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야 돼. 무의식 속에 너무너무 심하게 수치당하고 공격당한 애고가 있단 말이야. 그래서 버림받을까 봐 벌벌 떨면서 네가 남들을 지금 버리고 있는 거야. 이걸 알아차려야 돼. 가해하고 있으면서 피해자라고 떨고 있어. 그러니까 사랑을 못 받고 있는 거야, 우리 아기. 휴학하고 1년 열심히 마음 공부하십시오. 혜선 정 아기, 정혜선 아기입니다. 혜라님 항상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우리 아기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젊은 시절 아버지께 코를 맞은 이후로, 엄마는 코가 자주 따갑고 아프시다고 하시네요. 오늘 안부 통화인데 코가 많이 아프다고 하시네요. 우리 엄마 호해 주세요. 자, 혜선 아기 엄마 코에 호해 드립니다. 거기에 그 호는요. 아빠한테 맞아서 수치당한 아픈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혜선아기 엄마한테 수치당한 아픈 마음의 호. 그걸 좀 많이 듣게 하시면 좋아질 거예요. 자, 그리고 코에 좋은 호 듣게 하십시오. 호 들어갑니다. 나는 수치당한 아픈 마음입니다. 수치당해서 너무 아픈 열등이 아픈 마음입니다. 영채여, 코에 아픈 통증을 치유하소서. 자, 그리고 혜선아기 어머님은 이 코에 영재 패치 붙이면 좋은데, 낮에는 조금 사람들 시선 때문에 그렇지만 밤에 잘때 이렇게 붙이시면 빨리 치유됩니다. 유유아기입니다. 혜라님, 전 남자친구가 너무 생기고 싶은 외로운 마음이에요. 집착이 잘안 내려가요. 호해 주세요. 자, 따라합니다. 나는 사랑받고 싶은 아픈 마음입니다. 너무 사랑받고 싶은 아픈 마음입니다. 버림받을까 봐 두려워서 사랑받고 싶은 아픈 마음입니다. 영채여, 나를 치유하소서. 이 고통에서 나를 구원하소서. 여러분 다음 거 하기 전에 영지체험담 두 개만 읽고 같이 소통하고 갑니다. 스타치스님 사연입니다. 조병숙 아기네요. 안녕하세요. 맞계명 다녀온 후 건강과 마음의 평화를 주신 헤라님께 깊이 감사 인사드립니다. 맞계명 마치고 헤라님께 인사드리며 저도 헤라님 닮아가도록 살고 싶다고 다짐을 하며 집에 온 이후 내 삶은 당당하고 모든 것이 아름답게 보여집니다. 가장 마음 아파했던 아들의 아토피가 헤라님께서 호해 주시니 거의 다 나아졌고 그 아들이 임용고시 본다며 헤라님께 호를 요청해서 시험 보는 날 떨지 않고 잘 보았다고 하는데 오늘 합격 소식을 들었습니다. 아이고 축하합니다, 우리 아기. 이렇게 우리 가정에 희망과 사랑을 가득 채워주신
하나님께 어떻게 감사한 이 마음을 전할 수 있을까요? 이제는 그 어떤 아픔도 잘 인정하고 받아들여 사랑으로 가득 채울 수 있을 것 같아요. 온 세상 사람들 여기 좀 보세요. 이렇게 좋은 세상이 있어요. 제 마음 속에 영원히 좋은 스승으로 간직되어 언제든 달려가면 만날 수 있는 우리 혜라님을 안아주고 업어주고 다할수 있어요. 앞으로 살아가는 동안 정성을 다해 사랑 주며 살아가도록 노력할게요. 혜라님, 올한해 우리 가정에 산타가 되어 주셔서 정말 감사했고, 내년에도 힘차게 달려보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여러분, 여기서 내 소원이 이루어진 걸 느꼈어요. 여기서 우리 아기가 우리 가정에 산타가 되어 주셔서 정말 감사했고 했잖아요. 제가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 제 희망 직업을 뭐라고 적었는지 아세요? 산타. 선생님이 나중에 커서 뭐 될래? 보통 여자 아기들은 뭐 주부, 선생님, 남자 아기들은 소방관, 뭐 이런 거 하죠. 대통령. 근데 저는 산타. 그래갖고 불려갔었어. 근데 정말 산타가 되고 싶어서. 왜냐면 산타는 이 세상에 제일 행복한 사람인 것 같아요. 막 선물을 계속 주고 막. 얼마나 좋아. 루돌프 사슴이 막 끌어주는데, 그냥 선물을 주니까 세상 사람들이 다 반기지. 산타 싫다고 오지 말라는 사람 없잖아. 그쵸? 그래서 헤라 엄마 하면서 산타 된 마음으로 하는데, 이 아기가 어떻게 내 마음을 알고, 산타라고. 아이고, 고마워라, 우리 아기. 정말 이쁜 아기네요. 우리 아기가 나한테 선물을 줬습니다. 내 소원이 이루어졌다고. 헤라님은 정말로 좋은 산타를 하고 싶어. 능력 있는 산타. 모든 아기들의 소원을 다 이루어주는 산타. 도력을 올려서 꼭 그렇게 될 거예요. 자, 다음 사연입니다. 다음 사연. 창조 자유님 사연이에요. 김채린 아기죠? 안녕하세요. 놀라운 영체 스티커의 힘을 얘기 드리고 싶어서 그랬습니다. 저희 아빠는 지난 몇년 동안 승진 기회가 여러 번 있었지만 매번 승진이 되지 않아 그때마다 엄청 스트레스 받고 마음 졸이셨습니다. 이번 연말이 전역퇴직 전에 승진할 수 있는 거의 마지막 기회였고 6명의 승진 자리가 있었는데 저희 아빠는 모의 평가에서 7등이라는 정보를 들으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와 가족들은 이번에도 안 되겠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아빠는 승진 발표일이 다가올수록 또 스트레스를 받고 신경 쓰느라 위장이 쓰리고 소화가 안 되어 병원에서 약까지 받아 오셨습니다. 저는 그런 아빠의 모습이 안쓰러웠고 가족 모두가 행복해졌습니다. 행복해졌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영체 스티커를 주문해서 집안 곳곳에 붙였습니다. 저는 이미 수행을 여러 번 다녀와 영체임을 믿지만 부모님은 아직 수행을 안 하셔서 영체 스티커에 대한 거부감이 있을까봐 절대 눈에 띄지 않는 곳에 아주 몰래몰래 붙였습니다. 부모님이 자주 머무르시는 침대 머리맡, 소파, 부엌 등에 절대 안 보이게 붙였습니다. 부모님은 영체임을 모르시고 스티커를 눈에 안 보이게 숨겨 붙였는데도 효력이 있을까 하는 생각도 했지만 스티커를 붙인 당일 이상하게도 부모님께서 보통 밤 11시, 12시에 주무시는데 그날따라 저녁 6시부터 졸다가 잠이 드셨습니다. 숙취타기가 이제 대방 집안에서 방출되니까 그런 거예요. 그리고 며칠 뒤 놀라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저희 아빠가 승진을 하신 것입니다. 빰빠라밤! 그나마 6자리였던 승진 자리가 줄어 4자리가 되었는데도 저희 아빠가 그 4명 안에 들었다는 겁니다. 학교나 지역연출 하나 없어 너무나도 불리했던 저희 아빠가 결국 승진을 하여 4급 공무원이 되셨습니다. 정말 감격스럽고 가족과 주변 사람들 모두가 축하하며 행복해하고 있습니다. 아빠가 몇년 동안 애를 써도 안 되는 일이고 이제는 정년퇴직이 1년밖에 남지 않아 승진이 안 되어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이었는데 이건 정말 영체임이 작용한 거구나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희 아빠는 정말 어려운 환경에서 힘들게 자라셔서 참 아픔이 많으시고 열등감에 갇혀 살아오신 분이신데 지금 이렇게 아빠가 주변 사람들에게 축하받으며 인생의 큰 목표를 이룬 듯 이제 더 이상의 여한이 없다는 표정으로 행복해하시는 모습을 보니 저도 너무나 기쁩니다. 저희 가족에게 이렇게 기쁜 선물을 주시고 부모님이 더 기쁜 마음으로 노후를 보낼 수 있게 해주신 영채님께 정말 정말 감사드립니다. 예전에 저는 부모님도 얼른 수행을 해서 좋아지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었는데 이제는 저 혼자라도 영채의 힘을 믿고 정진하니 가족들도 함께 좋아지고 모두의 삶이 행복해진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감사합니다. 헤라님 언제나 사랑합니다. 여러분, 영채님이 저한테 얘기했어요. 오직 행복하게 할 거라고. 이쁜 아기들, 아픔 느끼고 성실하게 살고 그런 힘든 아기들은 오직 행복하게 할 거라고. 영채님 믿으며. 그렇게 행복하게 해주는 거예요. 행복한 아기만이 세상에 행복하게 해줄 수 있다. 맞잖아요. 이 아빠가 세상을 얼마나 행복하게 하고 있어. 왜? 이 딸도 행복하게 하고, 가족도 행복하게 하고, 축하 인사 받으면 좋아갖고, 직장에서도 신날 거 아닙니까? 얼마나 열심히 일을 하겠어. 행복하게 하는 거죠, 세상을.
그렇죠? 행복하게 돼야 여러분이 행복해야 세상을 행복하게 할수 있어요. 영채님이 그렇게 한다고 하셨으니까 지금 하고 있네요. 우리 영채님의 힘이 빵빵 세지고 있습니다. 자, 또 쏘신 분. 여러분 오늘은요 조금 일찍 1시간 정도 노를 거예요. 9시 한 지금 40분인데 한 10시에 공지하고 이제 여러분과 노를 겁니다, 여러분. 나 이제 놀고 싶어. 새해 첫 번이니까, 그쵸? 호는 지금 엄청 올라갔잖아. 수백 개 올라갔을걸요, 호? 우리 호몇개 올라갔지, 원이라가? 150몇 개? 아, 그럼 분발해. 더 해야 되겠다, 호. 많이 올라간 줄 알았는데. 150개야? 1,500개, 2,000개 될 때까지. 하여튼, 어쨌든. 호가 많이 올라가 있어요, 그래도 여러분. 그치? 어떤 호를 들을지 모를 정도로 올라가 있지. 그러니까, 호 들으시면서 여기서는 해란마랑 노는 게더 재밌지 않아요? 그럴 때 영채가 더 많이 놀아. 재밌는 얘기하면서 놀을 때. 자, 이쿠학입니다. 혜라님,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우리 아기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토끼학입니다. 혜라님, 새해에는 마음 공부로 성장하는 영혼이 되어서 혜라님께 보은하고 싶습니다. 이미 그대는 이렇게 나한테 표현할 때 보은한 거예요. 행복하게 해줬잖아. 혜라님 마음을 행복하게 해주면 다된 거야. 우리 아기. 아구 이뻐라. 우리 아기도 복 많이 받아요. 초록이 우쿨렐레악입니다. 헤라 엄마 크신 사랑에 감사드려요. 마음이 괴로워 해답을 찾아 헤매다 헤라님 알게 되어 너무 기뻐요. 헤라님 말씀과 헤라TV 말씀과 호 듣다 보니 아들이 몸에서 살이 빠져나가는 기분이 들고 더웠다 추웠다고 무섭다고 그래요. 이전부터 비염이 심해 눈이 가렵고 고생하는데 외가에 가면 더 심해집니다. 호해주세요. 늘 감사드려요. 오늘 낮에 아이가 설사하는데 스스로 호 듣겠다 해서 들려주니 싹 나왔어요. 지금 영연 반응이 심한 거 보니까 빨리 치유되고 있어요. 자, 따라합니다. 나는 버림받아서 외로운 아픈 마음입니다. 버림받을까 봐 두려워 벌벌 떠는 외로운 아픈 마음입니다. 영채여, 우리 아기를 치유하소서. 자, 이제 됐습니다. 김은영학입니다. 헤라 엄마, 엄마가 계셔서 힘든 요즘을 잘 이겨내고 있어요.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엄마가 항문 괄약근이 느슨해져서 며칠 전 수술했는데 이번이 세 번째예요. 근데 수술 부위가 터져서 매우 고통스러워하고 있어요. 제 엄마가 좋아지고 나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자, 은영아기, 그 항문이 느슨해지는 거 거기가 수치예요. 수치를 절대 인정 안 하는 거야. 엄청나게 수치당한 아픈 애고가 있어요, 엄마 속에. 근데 그걸 인정 안 하니까 자꾸 이그 수치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호를 뭐로 듣냐면 수치당한 아픈 마음의 호, 수치당할까 봐 두려워하는 아픈 마음의 호, 남존여비의 아픈 마음의 호, 알았죠? 그리고 항문에 좋은 호, 이렇게 좀 호를 많이 듣게 하십시오. 자, 지금 우리 아기가 대신 항문에 손을 딱 댑니다. 영채여, 이 아기를 치유하소서. 수치당한 아픈 마음입니다. 영채여 치유하소서. 자, 이제 됐습니다. 엄마한테 그 호를 듣게 하시면 빨리 날 거예요. 한마음악입니다. 헤라님,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헤라님, 오늘 지인 소개로 직장 면접 보려 했는데 나이가 많아서 떨어졌어요. 아이고, 우리 아기 딱 해라. 취업하고 싶어요. 호 아주 세게 세게 아가 세게 한다고 그게 호가 잘 들어가는 게 아니란다. 이야기는 뭔가 무력 진압을 하려고 하네. 아, 우리 아기 미치겠다. 얼마나 답답하면 그러겠어. 아이고, 딱 해라, 우리 아기. 아이고, 자, 신장에 손을 대, 우리 아기 따라합니다. 나는 버림받을까봐 두려운 아픈 마음입니다. 다 빼앗겨서 또 빼앗길까봐 두려워서 벌벌 떠는 아픈 마음입니다. 영채여, 이 아기의 아픈 마음을 위로하시고 치유하소서. 다음에는 꼭 붙을 수 있도록 이 아기의 두려움의 아픔을 치유하소서.
헤라 엄마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꾸벅! 지난 한 해 헤라 엄마의 호소리로 진정한 사랑을 느끼는 가슴을 가지게 되어 너무 행복했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사랑해요. 하셨어요. 우리 혜련아기 엄마도 사랑해요. 성미자 아기입니다. 헤라 엄마 마스터님들 감사합니다. 우리 아기도 새해 복 많이 받아요. 자, 김명인 아기. 헤라 엄마 어제 뵙고 오늘 또 뵈어서 너무 좋아요. 어제 먼저 인사도 하고 사진도 같이 찍어서 너무 좋았어요. 어제 무의식에서 버림받은 아픈 마음 인정했더니 오늘은 온몸에서 냉기가 뿜뿜 나가고 있어요. 아고 잘하고 있네. 모두 헤라 엄마 영채님 덕분이에요. 어제 함께 해주신 마스터님들 도반님들 너무 감사드려요.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사랑해요. 아픈 마음 더 인정해서 사랑 전할 수 있는 예쁜 제자 될게요. 하셨어요. 우리 명인 아기도 새해 복 많이 받고 이미 우리 아기는 헤라 엄마한테 예쁜 제자예요. 사랑해 우리 아기. 최점순 아기입니다. 헤라님, 제 딸 수연이가 저 힐링 세션 받는 일요일 날 저의 장례식을 치르는 꿈을 꾸었다네요. 무슨 관념일까요? 우리 아기가 죽었잖아요. 그날. 기억 안 나요? 저랑 힐링 세션 하면서 수치당한 그 여자가 죽었어요. 우리 아기가 그날 거듭났다 이 말이야. 우리 점순 아기는 그날 얼마나 큰 축복을 받았는지 아직 모르는구나. 그 아기를 제가 딱 인정하는 순간 우리 아기가 나한테 그랬잖아. 여기 있는 뭐가 이렇게 뚫렸다고. 그게 조상의 한이에요. 너무 수치당해서 그대가 되게 멋진 여자잖아. 성에너지가 쓴 멋진 여자. 근데 그 멋진 여자를 수치 주면서 너는 수치스러운 여자지. 얼마나 한맺혔겠어. 여러분 생각해봐. 내가 엄청 멋진 여자인데 나를 갖다가 막 내 주인이 어우 넌 수치스럽지 이렇게 살았어. 수백 년, 천 년을. 그런데 어느 날 내 멋있는 걸 알아줬어. 헤라님이 알아줬잖아. 우리 아기. 너 되게 멋있는 여자야. 네 끝내줘. 이렇게 알아준 거예요. 그 아기를. 그러니까 인정받으니까 이 아기가 더 이상 그 아픔을 가질 필요가 없죠. 그래서 그 아픈 마음, 수치당한 아픈 마음이 소멸된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 좋은 꿈이에요. 장례식 치르는 꿈, 사람 죽는 거. 그건 애고가 죽는 거지. 꿈에서 죽는 건 목숨을 잃는다기보단 애고가 죽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점순아기 그 수치당한 애고가 죽는 거거든. 근데 이제 아직 여진이 남아 있으니까 수치당한 여자의 아픈 마음의 호흡, 버림받은 아픈 마음의 호흡, 그 다음에 남존엽이 아픈 마음의 호흡, 그거 많이 들으세요. 그때 소멸됐어요. 그래서 우리 아기가 이제 앞으로 아픔을 잘 느끼고 하면 지금까지는 막 되게 좌충우돌했는데 좀 안정적으로 이제 갈 거예요. 뭐 사업이든 가정적이든 어떤 것이든. 그리고 이제는 조금씩 사랑받을 수 있는 여자가 될 거예요. 아셨죠? 우리 아기 축하합니다. 자, 정용선 아기입니다. 아니, 헤라님 안녕하세요. 정용선입니다. 청각장애 용선이요. 지난 8월 세션 후 그 또한 집착이었음을 깨닫고 많은 아픔을 인정하고 느끼며 영채님의 사랑을 일상으로 느끼며 생활하고 있어요. 비록 호소리를 듣지 못하지만 그래도 하루 종일 켜고 마음으로 열심히 듣고 있답니다. 제 나름대로 귀 난청 뺏는 마음, 버림받은 마음, 신장에 좋은 호 이렇게 돌아가며 듣고 있는데 헤라님 저한테 필요한 호 콕 집어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늘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신장에 좋은 호, 그리고 귀에 좋은 호, 그 다음에 다 빼앗긴 아픈 마음의 호, 다 빼앗긴 아픈 마음의 호, 그 다음에 가해자의 아픈 마음의 호, 이렇게 네 개를 번갈아 드리세요. 우리 아기. 자, 우리 아기도 새해 복 많이 받고 행복하기를 축복합니다. 영체의 사랑으로 그대 인생이 행복해질 거예요. 힘내세요. 우리 아기. 정미 박아기, 박정미 아기입니다. 헤라 엄마, 이번 마음쇼 이후에 느껴지는 마음이 처음으로 이제 내 삶을 살 수 있을 것 같아 즐거움이 올라와요. 감사합니다. 사랑해요. 예쁜 인소 될게요. 오야 우리 아기. 아고 이쁘지. 우리 아기도 새해 복 많이 받아요. 규선 아기입니다. 우리 규선 아기 새해 복 많이 받고 우리 아기. 그리고 새해에는 진짜 엄마한테 사랑 많이 준 아들 되거라. 우리 아기 사랑해 규선아. 아르케 수연 아기입니다. 헤라 엄마, 내일 성희 언니, 경화 언니 생일이에요. 나의 언니로 와줘서 고맙고 사랑해. 헤라님 저희 언니들 사랑으로 많이 축복해 주세요. 이상하다. 왜 성희랑 경화 생일이라는데 내가 울컥하지? 여러분, 우리 성희랑 경화는 성희는 지금 내 밑에 마스터로 와 있어요. 그래서 제 직계 제자로 와 있고 경화 아기는 저기 부산 지역 리더죠. 그래서 또 그 아기는 부산 지역에서 날 도와주고 있고. 그래서 제가 참 맡기는 우리 아가들이야. 그러니까 태어났다고 하니까 우리 아기들이 태어나서 나한테 와줘서 고맙네. 그리고 우리 성희
경화아기의 엄마한테 너무 감사해요. 이렇게 이쁜 아기들을 탁 낳아줘서 해로엄마한테 와서 세상에 이렇게 고통받는 아기들 치유할 수 있게 나를 도와줄 수 있게 해줘서 너무너무 고마워요. 그래서 우리 아기들을 위해서 생일 축하 노래 해로엄마가 불러줍니다. 내일이니까 오늘 전야제죠? 그쵸?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성이 경화에 생일 축하합니다. 아가들아, 엄마한테 와줘서 너무 고마워. 어떡해. 눈물 날라 그러네. 너희들처럼 예쁜 아기들이 와서 해로엄마 도와줘서 해로엄마가 이렇게 행복하게 일할 수 있고 우리 아기들 너무 사랑한다. 응? 죽을 때까지 엄마 옆에 있어야 된다. 알았지? 잘하면 성인은 수절시킬지도 몰라. 엄마가 안 보내고. 조심해라 우리 아기. 충성을 다해야 보낼지 말지다. 자, 아가들아 너무 고마워. 내일은 너희들의 날이니까 우리 아기들 맛있는 거 많이 먹고 행복해라. 우리 아기들 사랑한다. 자, 하늘사랑 아기입니다. 헤라님, 사무직으로 새로운 알바를 구하고 오늘부터 출근했는데 버림받을까봐 두려운 마음이 자꾸 올라와 잔뜩 긴장하고 하루 종일 너무 힘들었어요. 아이고, 딱하다. 편안한 마음가짐으로 일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아가, 하루 종일 버림받을까봐 두려운 아픈 마음에 호를 들어. 그러면 좀 안정이 된다. 버림받을까봐 아픈 마음에 호. 그리고 아니면 사무실에 공기 정화하는 호. 이제 약하게 틀어놓든가. 알았지? 거기가 지금 버림받은 두려움이 잔뜩 떠 있어. 헤라님이 마음의 눈으로 보니까 거기 그 곳이. 그래서 할수 있으면 영채 스티커를 사서 다 붙이고 안 보이는 데다가 주인 사장님 안 보이는 데다 이렇게 싹 붙여놔. 그럼 뭐 수치답게 많이 나간다. 그다음에 네가 버림받을까봐 두려운 아픈 마음에 호를 듣든 공기 정화의 호를 약하게 틀어놔서. 사람들은 잘안 들리지만 이렇게 정화되게끔 해놓든 그렇게 하면 아가 훨씬 날 거예요, 우리 애기. 사랑눈 아기입니다. 40살 주부예요. 올해 운전 배워서 혜란이 만나러 가는 게 꿈이에요. 우야, 우리 애기 꼭 그렇게 해줘 하고 좋아라. 남편이 저 사람 칠것 같다고 하는데 그러면 안 돼, 우리 애기. 남편이 사람 칠것 같다 그러면 그대가 얼마나 위험하게 운전하는 거야. 저도 두려워요. 제 아내의 살기. 공격성이 무서워요. 특수교사. 또 착해서가 아니라 무의식 열등감, 수치심. 공격성 때문에 전공했네요. 헤라님, 사진 키트 주머니에 넣고 계속 만지고 있어요. 후회 주세요. 아가, 너는 있잖아. 운전 배워서, 오지 말고 대중교통으로 와. 아니면 남편한테 좀 이렇게 애교 떨어서 이렇게 태워달라고 하고. 알았지, 우리 아기? 자, 호흡합니다. 나는 두려워서 벌벌 떠는 열등이의 아픈 마음입니다. 이 마음이 너무 아파서 이 마음을 무시하고 인정하지 않았어요. 이 마음을 죽이고 싶어서 미움 살기로 살았습니다. 가해자로 살았습니다. 영채여, 나를 치유하소서. 나를 이 고통에서 구원하소서. 냉정과 열정 사이 악입니다. 헤라님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시무식 영상 너무 재미있었어요. 늘 사랑하고 앞으로도 즐겁게 수행할게요. 사랑합니다 하셨어요. 오야 우리 아기도 새해 복 많이 받아라. 하는 일다잘 되고. 자 여러분 시무식 영상 보셨나요? 우리 아가들 예쁘지? 마스터 아가들 그쵸? 여러분 공부되면 그렇게 되는 거야. 어디 가서 그래요? 응? 시무식 거상 받는데 저렇게 좋아하고 귀여운 아가들을 볼수 있어? 전부 아가로 살아야 돼. 아픈 마음, 사랑받고 싶은 아픈 마음, 응? 약자의 아픈 마음 인정하고 아가 돼서 뿜뿜뿜 귀요미로 살아야 돼. 헤엄마도 아가잖아요. 기쁠 때 기뻐하고 화날 때막 미워하고 막, 다 표현하면서 행복하게 살아야 돼. 그래서 능력이에요. 작은 거에도 큰 기쁨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게 능력이야. 그 기쁨을 표현할 때 여러분도 기뻤잖아요. 재밌고. 세상에 그게 그 사랑 주는 거지. 행복함 주는 거잖아. 그쵸? 자, 안 보신 분은 봐보세요. 재밌어요.
한수궁 나의 마음 아기입니다. 혜라님 신축년 새해 복 듬뿍 받으셔요. 인쇄가 되어 우보천리 마음으로 뚜벅뚜벅 깨달음의 길에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아기도 새해 복 많이 받고 새해에는 혜라 엄마를 자주 볼수 있기를 바랍니다. 영채님의 축복으로 맞계명에도 자주 오고 사랑 세션에도 오기를 축복합니다. 자, 아더맘TV 아기입니다. 혜라님 안녕하세요. 그동안 너무 감사해서 따뜻한 식사라도 드시라고 송금해드리고 싶었어요. 방금 5만 원 보내드렸습니다. 오야, 우리 애기 굴짬뽕 5그릇 먹을게. 도박하셨던 아빠를 미워했었는데 그것도 사랑이 부족해서라는 걸 듣고 배워서 마음속 깊은 곳 불쌍한 마음으로 아빠를 챙겨드리고 얼마 전 아빠를 하늘나라로 보내드렸어요. 오야, 우리 애기 잘했네. 한을 풀었구나, 우리 애기. 그래야 아빠도 한이 안 생겨서 9천을 떠도는 영혼이 안 돼. 그래야 우리 자손들이 복을 받는 거야. 우리 아기 잘했습니다. 우리 아기도 복 많이 받아요. 영채님의 축복으로 새해에는 더욱 행복하고 건강한 일을 축복합니다. 돗솔 아기입니다. 우리 아기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닷솔 아기. 김동호 아기입니다. 혜라님, 전 어제 호주에서 한국에 입국하여 자가 격리 중에 있습니다. 1월 21일 맞계명 가서 혜라 엄마 보고 싶어요. 사랑해요. 오야, 엄마도 얼른 보고 싶어. 우리 동호아기. 동호아기가 아주 귀엽게 생겼죠? 사랑해. 자가격리 잘하고 얼른 와. 베를린 나갑니다. 혜라 엄마 새해 마음쇼. 영채콜로 시작해서 정말 황송하고 행복해요. 야, 아가 엄마도 엄청 행복했어. 영채콜 막 베를린에 통화하니까. 야, 이제 영채마을이 국제적인 거예요. 국제적인 영채콜 해갖고. 우리 아가 목소리 들어서 너무 행복했단다. 저도 소띠인데, 아, 그랬어? 새해부터 이렇게 큰 선물도 받고, 올해는 영채께서 어떤 삶으로 저를 이끄실지 너무 기대돼요. 아픈 마음들 느끼고, 순딩순딩 일 잘하는 하얀 소가 될게요. 혜라님 사랑해요. 오야. 자, 우리 아기 아가 키트 가지, 그치? 그 키트에다가 혜라 엄마가 영콜 하는 분들 전부 선물 줬어. 우리 아기도 갈 거야. 까만 돌이 갈 거야. 이게 두려움을 먹는 돌이거든? 치유하는 돌이야. 우리 아기가 외국에서 혼자 외롭고 두려울 때 이거 딱 만지면 너의 그런 두려움, 근심, 걱정이 이렇게 내려가고 영체의 사랑이 돌 거란다. 헤라 엄마 안방에 몇 개월 묵고 헤라 엄마가 만지적거리던 돌이니까 영체가 세게 돕니다. 우리 아기. 금바다 아기입니다. 안녕하세요, 헤라 엄마. 지난 토요일 새해 첫 마음쇼 정말 좋았습니다. 본방송 때는 일부 때 점심 식사 후 졸려서 비몽사몽 듣다가 저녁에 집에 와서 제 방을 다시 보며 드디어 내가 버린 열등한 피해자 여자를 인지하고 나의 가해자를 느끼며 그 아픔으로 눈물을 많이 흘렸습니다. 오야, 잘했네, 우리 아기. 세션 중 헤라 엄마의 멘트로 나의 불쌍한 여자를 인정받은 것 같아 너무 좋았습니다. 올해부터는 이쁜 여자로 사랑받으며 살수 있을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오야, 우리 아기. 올해는 정말 이쁜 여자로 사랑받고 살아라. 우리 아기 진짜 이쁜 여잔데. 볼 때마다 가슴이 아파, 엄마가. 우리 아기가 사랑받아야 되는데 사랑 못 받아서 올해는 영채님의 축복으로 사랑받고 행복한 한 해가 되기를 우리 아기 축복합니다. 사랑해, 아가야. 한수궁 나의 마음 아기는 또 오르네요. 예라님, 오늘은 저희 엄마 생신입니다. 사랑하는 엄마께 예라님의 큰 사랑 주소서. 네. 자, 한수궁 아기 어머니 이렇게 싸드립니다. 영채여, 이 아기의 어머님을 축복하소서. 몸과 마음을 치유해서 남은 여생을 편히 살수 있도록 축복하소서. 자, 핑크색과 흰색으로 싸드렸어요. 흰색은 치유를 의미하죠? 편안하시라고. 핑크색은 사랑 많이 받으라고. 한 걸음 한 걸음 아깁니다. 헤라 스승님 감사합니다. 제 수행이 앞으로 가는 건지 제자리인지 모르지만 끝놓지 않고 계속합니다. 모든 애고들이 그렇게 자기가 잘하고 있는지 그 마음부터 내려놓으세요. 자기가 잘하고 싶다고 잘하고 제자리 걸음 안 하려고 해서 안 합니까? 영채께 모든 걸 맡기라고 했잖아요. 영채님이 그냥 영채님께 의탁하고 나는 아픈 마음만 보면 돼. 헤라 엄마가 해왔던 방식이 그거예요. 내가 잘하고 있나? 내가 어느 정도인가? 궁금해하지 않았어요. 그냥 아픔 느끼고, 그냥 영채님께 의탁하고, 이렇게 갔죠. 그러니까 그렇게 가십시오. 김미숙 초원학입니다. 혜라 엄마, 돌아가신 엄마가 예쁘게 화장하고 멋진 옷 입고 돌아가신 아버지랑 함께 웃으며 딸 꿈에 나타난 건 천도가 되었다는 건가요? 그 전에 흐름한 옷으로만 입고 왔었어요. 오야, 우리 아기, 천도도 됐고, 네가 앞으로 돈을 벌수 있다는 걸 의미하는 꿈이야.
복을 준다는 얘기야. 우리 야구 잘했네. 김미숙 아기 우리 ROS 하는 아기 아닙니까? ROS 이번에 1차 했죠? 오, 그래서 ROS 하니까 우리 아기가 그 아픈 마음 인정하니까 조상천도가 세게 일어난 거야. 조상천도 일어나서 엄마 아빠가 와서 너복 주는 거야, 우리 아기. ROS 조금 더 하면 우리 아기 진짜 복 받겠네. 자, 사업에 다시 성공하고 사랑도 듬뿍 받고 자식들한테도 아주 아주 지혜롭고 현명한 엄마 돼서 사랑받는 그런 아기가 되거라, 우리 아기. 우리 아기가 새해에는 복 많이 받고 행복하게 영채여 축복하소서. 아가야 사랑한다. 그리고 축하한다. 좋은 꿈이야. 러브인 로즈 아기입니다. 헬엄마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요즘은 모든 게 좋아질 것 같고 곧 부자도 될것 같고 자꾸 좋은 생각만 드네요. 호를 자꾸 들어서 그런 걸까요? 네. 호 자꾸 들으면 아픔 느끼면 행복해지니까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헬엄마. 아직 만개명에 안 가서 엄마라고 부르기엔 어색했는데 지금은 나도 모르게 헬엄마, 헬엄마 하고 있더라고요. 정말 감사하고 사랑해요. 오야, 우리 아기 엄마도 사랑해. 자, 10시에 공지 한번 하고 갑니다. 여러분, 마음쇼 되게 좋았죠? 아, 빨리 좋다고 소리 질러. 안 그러면 안 해는 수가 있어. 다음에 확안 해버려, 그냥. 얼마나 힘들게 준비를 해갖고, 우리 아기들이 막, 이러면, 헬엄마도 의상을 준비하고, 빨리 소리 질러! 소리 질러! 좋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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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강요한다, 지금. 강요하는데, 어우, 좋아라, 우리 아기도. 아고, 이뻐라. 좋았다고 막 해주네. 아고, 좋아라. 행복해라. 아고 이쁜 거, 아고 이쁜 거, 그렇지. 흰소가 다 됐어요 벌써. 흰소띠에 이제 우리 아기들이 귀여운 흰소가 돼서 아고 이뻐라, 아고 좋아, 아고 좋아라. 나도 좀 이렇게 좀 사랑을 받고 이렇게 행복을 느껴봅니다. 아고 좋아라, 그렇지. 소리 질러, 와와와, 꺄 아주 좋았어요. 소리 질러, 짱짱짱, 귀여운 흰소, 아 좋아라, 아고 좋아라, 아고 좋아라. 완벽했어. 아 헬엄마 이뻤어요. 너안 해줘? 그거 중요한 건데. 헬엄마 섹시했어요, 이뻤어요, 이런 걸안 해주면 헬엄마 기분이 나쁘지. 어디 봐봐. 헬엄마, 그렇지. 너무 이뻤지, 나. 좋아, 좋아랑. 아구, 좋아. 헬엄마 섹시했어요, 섹시. 아름다우셨어요, 아이고, 좋아라. 나는 이렇게 원하는 거다 받아, 내가 하고. 사람이 자기가 원하는 거 받아야지, 사랑받고 싶은데. 만만세, 클레오파트라, 카리스마, 짱짱짱. 아, 별게 다. 우주 최고 미녀, 그렇지. 후후후. 영체 여신 강림, 오, 뭔데, 다 나왔어. 이거 다 카피해서 맨날 봐야 되는데. 오호, 섹시. 뱃목걸이. 뱃목걸이. 아가, 나 이쁘다고 그랬지. 언제 뱃목걸이 이쁘다고 그랬어. 기분 나쁘네. 이 아기 누구야? 색칠해. 정말 뱃목걸이 이쁘다고? 헬엄마가 이쁘지. 오호. 그리스 여신, 그래, 이 정도는 돼야 아닙니까? 어? 소금녀 세라의 뱃목걸이 먹기도 멋지다고 하면 돼? 헬엄마 멋지다. 자, 그래서 여러분, 다시 얼마나 보고 싶겠어. 그리고 아까 그 아기가 얘기했죠. 누구 아기야? 아우, 또 이름이 생각이 안 나. 다시 보기 하면은 여러분 전혀 다르게 보여요. 그거 할 때는 막 졸리고 수치 나가. 근데 몇번 다시 보기 하면은 여러분, 그게 새롭게 인식이 돼요. 공부에 엄청 도움되거든? 그래서 마음쇼를 다시 보기를 합니다. 다시 보기 서비스가 이제부터 돼요. 제가 꼭 하라고 그랬어, 그걸. 왜냐면 두 번, 세번 볼수록 새롭게 인식이 되고 공부가 되고 또 시간이 안 돼서 놓치는 아기들 있잖아요. 그런 아기들은 다시 보기가 필요해서 그거를 애써서 큰 비용 들여서 다시 뭘 어떻게 뭘 구축을 하고 뭘 모르겠어. 황준 아기가 어떻게 해갖고 했어, 애써서. 여러분을 위해서. 그러니까 못 보신 아기나 또 조느냐고 정신줄을 놓던 아기 다시 봐봐. 수치를 뚫고 보면 인식이 될 거예요. 그래서 엄청 공부에 도움되고 재미도 있으니까 다시 보기 하십시오. 언제부터 하냐면 다시 보기는 월요일부터 다시 보기를 결제하면 11일, 다음 주 월요일이죠. 11일부터 다시 보기를 결제하면 일주일간 다시 봅니다. 일주일간. 그 일주일간 여러 번 봐서 여러분이 그걸 완전히 몸에서 에너지 볼때막 나갈 거 아닙니까? 청산이 얼마나 돼요? 그렇죠? 그걸 하십시오. 아셨죠? 실시간 볼땐 졸려요. 그러니까 그게 졸린 게 뭐냐면 수치가 나가느냐 그러지. 근데 다시 보기 할 때도 또 졸려. 그럼 또 봐. 안 졸릴 때까지 봐요. 그럼 그게 수치가 다 빠지고 나서 또 봐. 한 여섯 일곱 번째 볼 때쯤 되면 인식이 돼. 이렇게 소름 소리가 나온다니까. 그 뭔가 깨치는 게 있어요. 알았죠? 자, 황주님 상 받은 거 축하하라는데? 아가 한마디 해봐. 상 받은 거 축하하랴. 한대. 너무 좋았대요. 상 받은 게. 막 축하한다고 난리 났네. 아이, 정말.
마음속에 엉엉 울었죠? 뭐야. 황주님 최고 최고 하네. 뇌생남이라는데, 너가? 아, 이거 어떻게 우리 아기 인기가 막 하늘이 치솟아요. 안 되겠어, 쟤도. 응? 수저를 시켜야지. 내 옆에 두고. 뇌생남은 보내면 안 되지. 일을 시켜 먹어야 되니까. 아유, 못하는 게 없는 마스터님들 진정 고수. 그렇죠. 마음 공부되면 다할수 있어야 돼. 그거 뭐, 다 하잖아, 우리 아기들 막. 다음에는 진짜 레드, 오, 우리 아기들 희소식이 있다? 우리 여기 영채마을에 영채 스튜디오 짓잖아. 그게 아마 상반기에 완료되면 하반기에는 거기에서 진짜 레드카펫 깔고 거기서 막 이렇게 빵빵하게 할 거야. 음향, 음상 막 해서. 그 마지막 날, 요번에 시무식 영상 있잖아, 여러분. 시무식 우리 왜 거기서 했잖아. 저 시무관에서. 근데 이제 이번에는 그, 거기, 레드카펫 깔고 우리도 영화배우처럼 이렇게 촤 하고 남자 아기들은 전부 턱시도 입혀놓고서 내가 이렇게 아카데미 여우주연상 남우주연상 발병하듯이 브이로그 자 1등 2등 뭐 이런 거 MVP 하고 막 이렇게 할 거야. 트로피 하고 그리고 이제 그때는 코로나도 진정이 됐을 테고 객석도 그게 100석 이상 한 150석 앉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지역 리더 아가들 다 초빙하고 우리 아가 팬클럽 회원들과 우리 헤라 TV 시청자분들과 헤라 마음쇼 분들 중에서 가장 공로 공헌이 지대하고 열심히 활동한 아기들도 뽑을 거예요, 제가. 헤라 TV 가족 중에서 마음쇼 뭐또 저기 뭐 여러 가지 분야에서 또 체험단 1위도 뽑고 그래서 그런 아기들도 전부 초빙할 거야. 그러면 다 이렇게 입고 와야 돼. 남자 아기들은 턱시도, 여자 아기들은 레드카펫. 그래서 이제 칵테일 파티도 하고. 우 재밌겠죠, 여러분? 재밌겠지? 대박, 대박이야. 영채 스튜디오 만들어지면 거기는 막 진짜 방송국처럼 해놓을 거니까. 그럼 얼마나 재밌겠어? 다들 목걸이 얘기밖에 안 하네. 목걸이 그거 그래 비싼 거야, 그래 하긴. 운수하기 쓰러진 목걸이니까. 드레스 미리 사, 아가. 아이고, 참. 우물가에서 숨좀 찾다. 열심히 활동부터 하고. 혜라 엄마가 이제, 누구누구 부르면 그때 사도 안 늦는데? 꺄. 드레스 다 구매해 놓은데. 다들 자기가 될 거라고 생각하는구만. 하기는 뭐 착각은 자유니까, 아가들아. 미치겠다, 우리 애들. 다 사놓으세요. 그래야 열심히 해. 아가 팬들도 다 사놔. 그래서 다음에 팬미팅 할때 드레스 코드로 할까? 뱃목걸이 사야겠다? 오야, 아가, 그걸 저기서 산 거야. 스와로브스키에서 50% 세일해갖고. 그때 운수아가 데려갔는데, 그거 참 브이로그로 못 찍은 게 아쉬워요. 그 아기를 찍었어야 돼. 똥매려운 강아지 같았어. 내가 그걸 딱 사는데 비싸잖아, 생각보다. 그니까, 이 아기가 못 사게 말려서, 시끄러워, 나살 거야. 이러고 딱 샀는데, 막, 그다음부터 배가 아프다고, 막, 가난의 아픔이 올라와서. 엄청 웃었어요. 자, 이, 그리고 참, 공지. ELI 마음쇼 후원해주신 분들이네요. 이현주의 사랑님, 이정우님, 최예영님 외 36분이 이해라 마음쇼에 후원해 주셨습니다. 후원금은요, 아픈 마음을 치유하는 마음쇼의 성장, 즉, 영채 스튜디오 건립에 쓰여집니다, 여러분. 그래서 스튜디오에서 만나요, 화반기에는. 자. 베를린 아가, 운수아가님 나오는 브이로그는 다 재밌어요. 현실에서도 참 웃긴 캐릭터입니다, 그 아기가. 귀여운 캐릭터예요. 자, 사랑스런 나아기입니다. 반짝반짝 빛나는 헤라님, 새해 복 듬뿍 받으세요. 지난해 죽고 싶을 만큼 너무 힘든 한 해였는데, 헤라님 덕분에 무사히 넘기고 새해를 맞이할 수 있게 되었어요. 2021년은 기적과 희망의 한 해가 될수 있도록 꾸준히 나갈게요. 헤라님, 저의 스승으로 와주셔서 감사하고 사랑해요. 그래, 아가, 우리에게도 새해 복 많이 받고, 우리 아기도 헤라님, 헤라 엄마의 아기로 와줘서 정말 정말 고마워. 사랑해. 겸혼아기입니다. 헤라님, 마음쇼 보고 제 방으로 밤새 보고 잠이 들었는데 꿈에 아들이 자살했다는 소식에 쿵 떨어지는 뭔가에 너무 무섭고 아팠습니다. 아들 여드름이 심해 계속 수치와 두려움을 느끼는 명상을 했었습니다. 이건 뭘 뜻하는 걸까요? 꿈에 저는 머리 한가운데 심한 피부질환과 온 얼굴에 상처였습니다. 아픔을 더 느낀다는 거죠. 즉, 두려움과 수치가 나간다는 꿈이에요. 걱정할 거 없어요. 꿈에서 죽는 거는 좋은 거죠. 두려움과 수치 대방출. 그러니까 어떤 호를 들어야 되죠? 버림받을까봐 두려운 아픈 마음의 호, 수치당한 아픈 마음의 호, 죽음의 아픈 마음의 호. 이세 개를 많이 들으세요. 아들하고 같이. 아셨죠? 자. 지우아기가 이렇게 얘기했어. 저 부자 돼서 헤라님 샤넬 많이 사드릴게용. 우리 지우아기 샤넬 어떻게 알아? 13살인데? 요새 아기들은 참 어떻게 명품을 다 알지, 우리 아기가? 오야, 아가.
우리 아기가 샤넬 많이 안 사줘도 괜찮아. 우리 아기가 그냥 종이로 접은 꽃을 줘도 해라는 말은 그 마음이 이뻐. 아가, 괜찮아. 그리고 사주면 더 좋지. 열심히 공부해서 돈 많이 벌어라, 우리 아기. 자. 조금 내려보세요. 저기 위에, 조금 더, 위에 기열 아기가 뭐라고 있길래. 모르겠다. 난 드레스쇼 오픈해야겠네요. 기열아기. 제발 좀 그렇게 해줘봐. 아, 엄마 진짜 드레스 때문에 아주 고민이 많아요. 드레스 잘 팔지도 않아. 그래서 그거 구하려면 힘이 들고 비싸, 일단. 대여도, 대여하는 거 보면 다 이렇게 좀 허접해서 또 내가 그럴 수가 있나? 우리 아가들이 엄마인데. 품격이 있지, 내가. 그렇지. 봐, 명품이 잘 어울리는 데잖아, 우리 아기가. 그러니, 내가 또, 응? 자, 볼 두르고, 이불 두르고 갈게요. 사랑스러운 날. 전 이효리처럼 이불 두르고 갈게요. 오야, 아무거나 두르고 와라, 아가. 지금부터 옷 사고 살 뺀대요, 딸랑고 아기. 제발 좀 그러세요. 그래서 올 기회가 있으면 너무 좋지. 박상신아, 운수아가 너무 귀여워요. 지금 운수아가가 핫해졌어요. 그 아가의 약간 펭수 비스름한 까만 얼굴이 귀여우니까. 곽희자기! 오! 혜라님은 존재 자체가 명품이에요. 역시 우리 아기는 엄마 딸 맞아. 이렇게 엄마를 인정해주네. 아이고, 고마워라. 존재 자체가 명품이라네. 우리 아기도. 명품 엄마에 어울리는 명품 아기지? 우리 희자 아기. 고마워. 자, 혜라님 호호를 오늘 이사를 했는데 이사 직후에는 어떤 호를 들으면 좋을까요? 집에게 좋은 호 들려주고 싶어요. 공기를 정화하는 호. 그 집에 거기. 그리고 수치당한 아픈 마음의 호. 두 가지. 좋습니다. 자. 하인수가 엄마가 젊고 예뻐서 너무 좋아요? 오야, 이왕이면 젊고 이쁜 엄마 좋지? 신숙해 하기 부자 되면 헤라 엄마 원하는 거다 해드릴게요. 어우, 좋아라. 여러분. 이렇게 마음 주면 다준 거야. 나중에 뭐 해주든 안 해주든 그건 상관없는 거야. 마음이 그런데 그 마음 받으면 너무 행복하죠? 아이고, 스키아가 고마워, 우리 기. 자, 베리아기 영채 옷가게 만드세요. 지금 영채 옷가게 있잖아요. 뭐죠? 그거, 경매. 경매가 영채 옷가게. 영채 도니까 그게 명품보다 더, 대단한 옷인 거예요. 여러분, 이제. 여러분이 그옷 입고 제가 그 핸드백 보낼 때 그냥 지금 잘 모르겠지? 좀 지나봐 어떤 일이 일어나나. 에너지가 막 돌면서. 자. 집 밖으로 나가서 일할 수 있도록 도움되는 호 가르쳐 주세요. 버림받을까봐 두려운 아픈 마음의 호. 대인공포의 아픈 마음의 호. 야. 혜라님, 호, 세 달째 듣고 있는데 요즘 머리가 좀 뜨겁고 뒷골이 무거워요. 명연 발인가? 네. 지금 수치 나가는 거야. 뒷골이 무거운 거 이미 열리고 있는 거예요. 수치당한 아픈 마음에 호. 많이 들으세요. 아이고, 우리 최민영 아기. 엄마 돈 벌어서 좋은 거다 사드릴 거예요. 오야, 고마워. 다 준다고. 고마워. 가만히 있어 보세요. 자. 경매 기대합니다. 영채들이 돌면 명품 이상이에요. 그렇죠? 행복해 보이는 엄마가 너무 귀여워요. 사랑합니다. 그럼요. 영채님이 계시니까 행복하지요. 자, 새해 복 많이 받으라고. 정하나 아기. 네, 우리 아기도 새해 복 많이 받아요. 아, 꼬부각이 옷 사이즈 크게도 부탁드려. 알았어, 아가. 옷 사이즈 크게. 근데 여름이면 이게 큰 옷도 이게 가능한데. 이게 겨울옷은 크면은 다 위에 옷을 못 입으니까 아가. 진짜. 유현주 아기. 사랑하는 에라님, 이번 마음쇼 후 손발로 냉기가 엄청 빠지고 있어요. 냉정하고 차갑던 제가 헤라님 덕분에 사랑을 배워갑니다. 너무 감사하고 사랑해요. 오야, 우리 아기. 자, 우리 아기는 우리 아기들 한번 이번에 헤라 마음쇼 보면서 어떤 마음 올라왔고, 어떤 게 청산됐고, 어떤 게 좋았고, 앞으로 이런 것도 해주세요. 또 이런 거는 너무 좋았어요 하는 거. 헤라 엄마한테 바라거나 소감 좀 올려줘 보세요. 이면정 아기, 뭐야? 나는 헤라 엄마 주름이 이뻐. 그 사이에 끼고 싶어. 미치겠다. 빨리 와, 아가. 너 이렇게 해서 끼울 거다, 이따가. 헤라 엄마 여기 주름 많아. 클라라 박 아기. 특히 요즘 넘치는 동영상.
헤라님과 일을 위해 수고하시는 모든 분께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헤라님 또 부탁드릴 게 있어요. 한국에 계신 올해 85세인 시집 형님께서 몇달전 뇌경색으로 쓰러지신 후 현재는 재활에 들어가셨는데 회복이 더디다고 합니다. 원활한 회복을 위해 영체로 싸주세요. 조만간 뵐 생각을 하니 마음이 설레었네요. 감사합니다. 헤라님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자, 우리 아기가 대신 뇌에 이렇게 손을 잡습니다. 이렇게 백회랑 이 뒷골. 자, 영체여 치유하소서. 뇌경색을 치유하소서. 자, 위에 김지민 아기. 아빠가 췌장암 말기에 시한부 선고 받으셨다고? 아빠한테 췌장암에 좋은 호, 그거 들려드리시고요. 제가 지금 호로 싸드립니다. 편하게. 아빠와 우리 지민 아기 모두 다 편하게 해결되라고. 영체께 맡기세요. 영체요. 이 아기와 아버지를 편히 쉴수 있도록 가장 편한 쪽으로 영체요 도와주소서. 아픔을 치유하시고 도와주소서. 자, 이제 됐습니다. 자, 영체 러브콜 좋았다고요? 속이 영체 드라마? 영체 드라마가 어디 있었어요? 모르겠는데? 영체 드라마. 눈물, 영체콜 좋았다고? 그리고 눈물, 콧물 흘리고, 밤에 자다 꿈에서도 세션받아 소리 지르면서 깼다고요? 영체 광고처럼 영체 드라마 찍어주세요. 영체 드라마 괜찮았네요. 우리도 드라마 한번 만들어 볼까요? 우리 팀들이 드라마 잘 찍어. 뭐야, 능청맞게. 그소 끌고 가는 것도 그거? 소하고 놀고 뭐쥐 끌고 가는 거 있죠? 그것도 두 번인가 세번 만에 했으니까 우리는 금방 찍어, 우리는. 자, 찍어봅시다. 그러면 대본을 좀 보내주실 분은 보내주세요. 그럼 한번 찍어보겠습니다. 자, 약자 인정하라는 냉살기가 많이 돌았어요. 보리니까 자꾸. 응? 영체 드라마 좋다고. 자, 이번 마음쇼 보면서 약자의 아픔 많이 느껴지고 인식되었다고요. 그리고 질문하기 코너가 생겨서 너무 좋아요. 점점 진화하는 마음쇼 최고 하셨어요. 자, 이채윤 아기 아버지랑 친할머니가 함께 청주에 사세요. 할머니는 90세, 아버지는 집에 계시는데 제사 준비하는 것도 힘들다고 친할아버지 제사도 건너뛰었다고 작은 할아버지가 노발대발 하시더라고요. 9남매 중 첫째 장남인 아빠의 큰 짐이 큰것 같아요. 8살의 아버지의 여유고 평생 사랑받지 못한 아빠 사랑으로 호해 주세요. 채윤 아기 아빠 호해 줍니다. 자, 우리 강연하기는요, 그냥 호만 들으면 안 되겠어요. 마음 깨우기 명상으로 빨리 와야 되겠어. 미움이 너무 많이 올라왔네요. 그리고 열등의 미움이에요. 사람 괴롭히는 미움이라 그게 쉽게 분리가 안 돼. 에너지가 지금 보니까 엄청 세. 빨리 와서 영체방에서 그 미움, 수치타기 많이 빼내고, 그리고 좀그 미움 인정해야 돼요. 아셨죠? 이준이 아기, 저도 오늘 승진했어요. 에라 엄마 축하해주세요. 아이고, 잘했네, 우리 아기. 아이고, 축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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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신의 승진을 축하합니다. 자, 음도 모르겠네요, 이 노래. 하도 오랜만에. 수현심하기 대본 쓰고 싶당 했습니다. 우리 수현심하기 쓰면은 잘할 것 같아요. 한번 써보세요. 최민영 아기, 마음쇼 때 약자의 아픈 마음 얘기하시며 부모가 약자로 돌아가는 부분 너무 감동적이었어요. 이제 약해져서 자식에게 사랑받으면 자식도 부모에게 효도하고 그게 순리라고 아빠 생각나고 뭉클했어요. 두 번째 세션에서 많이 울었다고, 유유아기. 질문 코너 좋았다고. 영체율동? 영체율동 언제 했어요? 내가 모르는 것도 했나? 영체율동이 뭐지? 아, 혜원아가가 유명한 드라마 영체마을 스타일로 패러디해도 재밌겠어요.
호 다운로드 파일 블로그에 더 이상 안 올라오는 건지 궁금합니다. 블로그에는 더 이상 안 올라오죠. 그게 무슨 뭐그 공간이 부족하대요. 그래서 다른 방법이 있을 텐데 거기 들어가서 한번 물어보십시오. 문의하십시오. 다음에 공지할 겁니다. 15도 찍어달라고요? 헤라님, 15도 찍어. 아까 알았어. 황준아기가 앞에 있으니까 황준아기 소로 만들어서 내가 15도. 까만 거를 박박 벗기는 거. 나 그거 하고 싶다. 막 때려서 하얗게 만드는 거 할까? 아고 좋아라. 영채님의 인도로 우주마을 아기입니다. 친정엄마랑 같이 살게 되었어요. 3개월 있기로 했는데 친정엄마랑 매일 같이 호 듣고 가쁜 토크 듣고 너무 행복합니다. 영채님 감사합니다. 아이고 좋겠네 우리 아기. 새해 복 많이 받아요 엄마랑 같이. 이윤지 아기는 내 나라 민족을 지키기 위해 약자를 인정 못하는 조상 할아버지 마음 느껴 많이 울었어요. 오야. 자. 아이고 그냥 쭉쭉 내려갔네. 어떻게 되지? 자, 내려주세요. 다시 올려주세요. 올려주세요. 자, 더 내려주세요. 뒷담화할 때 마음가짐 좋았다고요? 삼자 뒷담화할 때 마음가짐. 자, 장미보가기. 귀 바로 밑 목에 멍울이 있어서 영재 패치 붙였는데 2주 전부터 그 멍울이 볼록 튀어나왔어요. 병원 가볼까요? 6개월 전에 조직 검사를 했습니다. 결과는 음성이었는데 의사쌤이 주기적으로 조직 검사하자고 하셨어요. 네, 가보세요. 의심이 되면 가보십시오. 오호. 쑥쑥 내려가. 자, 황주님 소역할 딱이라고요. 저 아기가 손은 뚱뚱해야 된다고 그 안에 패딩 입고 난리 쳤었어. 흰소 데리고 싶어요. 그러면 오세요. 그럼 제가 때려서 흰소를 만들어줄게. 까만 소를. 소 다리는 네 개라서 남자만 쓰던 두 분이 하라고? 아닌데? 쟤 엎드리게 할 건데 이렇게 기어가게. 밀가루 뿌리면 흰소 돼요? 마음쇼 때 두려움 많이 올라오고 끝나고 꼬리뼈가 꿈틀거리고 욱신거려요. 집착이 엄청 올라오는데 분리가 좀 돼요. 약자 인정하겠습니다 하셔서 나뭇잎과 햇빛 아기. 캐나다 행자 아기죠. 엄청 보고 싶은 엄마. 요번 맘쇼는 엄청 강력했어요. 특히 제 안에 있는 낙태당한 언니분의 마음이 강력하게 올라와서 마음쇼 끝나고 나서 새벽 4시까지 미치도록 엉엉 울었어요. 아직 이 마음이 영채님을 따라가지 못하고 두렵고 수치스러운 마음과 미움으로 못 가고 있어요. 낙태아를 위한 천도 계속 듣고 있는데 들을 때마다 너무 아파요. 엄마, 엄마의 도움이 너무 필요합니다. 저좀 도와주세요. 아가, 낙태아 위한 천도, 그거랑 같이 죽음의 아픈 마음. 죽음의 아픈 마음, 버림받아 아픈 마음, 수치당한 아픈 마음. 더 들어야 돼, 아가. 조상들이 태아를 너무 죽였네. 니네 조상들이. 그래서 한두 번이 안 되고 계속 듣습니다. 자, 우리 아기들 놓치지 말고 좀잘 잡고 있어봐요. 수연심하게 영채 탯다울로 시커먼 거 벗기고 하얗게 되는 거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다들 뭔가 밀고 싶어. 나 밀가루를 뿌리거나 밀고 싶어. 어떻게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황주님 특 A 2 플러스 소? 못본 일인 너무 마음 아파요. 아가 제방 돼. 제방 보면 됩니다. 헤라야 엄마, 애플 떼지 해주세요. 띄어쓰기 못해서 너무 힘들어요. 애플 떼지! 왜 띄어쓰기가 안 돼? 애플, 정말. 근데 그렇게 애플이 왜안 되는 거니? 진짜 이상하다. 응? 자, 아틀리에 아기입니다. 헤라님, 근데 영채 패치 붙였다 떼면 바늘로 찌른 것 같은 사이즈의 아주 작은 붉은 반점들이 생겨요. 왜 그런 건가요? 아, 그 수치탁기 나가느냐고 그래요. 수치탁기. 자, 영채 디스코는 언제 했나요? 영채 디스코 했나요? 영채 디스코가 뭐지? 본향하기 영채 디스코 짱 했는데 영채 디스코 어떤 거죠? 자, 빛나다님 거 슈퍼챗 읽어주세요. 없었는데? 어디 있어? 슈퍼챗이 어디 있어요? 빛나다님.
오, 있구나. 놓쳤네요. 아까 찍 올라와서. 빛나다 나는 낙태 이후 2년 가까이 성관계를 못하는데요. 전 아직도 콘돔 끼면 별 느낌 없다 했던 남친의 말이 너무 죽이고 싶게 분노가 올라와요. 이 분노가 너무 괴로워요. 아가, 너는 정말 아가씨가 그냥 이 공개된 자리에서 아무 거침없이 성발언을 하는구나. 응? 성관계를 왜 못해? 하면 되지. 그리고 콘돔 끼면 별 느낌 없다고, 없으니까 없다고 하는데 그게 왜 죽이고 싶은 분노가 올라와, 아가. 너가 이상한 걸 알아야지. 남자 친구가 자기의 느낌을 그냥 얘기했는데. 그러니까 너는 그게 지금 피해자야. 네가 콘돔 안 끼고 나 임신시켜서 또 낙태시키려고 그러지? 하면서 미움 쓰잖아. 응? 네 미움이야. 미움받은 아픈 마음의 호. 가해자의 아픈 마음의 호. 미움 인정하지 못한 아픈 마음의 호. 가해자의 아픈 마음의 호. 이거 들어야 돼, 아가. 그리고 낙태 이후 2년 가까이 상관계를 못 하는데요. 그냥 이렇게 하면 애 엄마가 못 알아듣지. 왜못 하는지를 얘기해야지. 왜? 뭐 몸이 아프다든가 아니면 임신할까 봐 두려워서 못 한다든가. 그래야 호 어떤 거 들을지 얘기하지, 아가. 자세하게 얘기해야 돼. 다시 올려봐, 우리 애기. 알았지? 시나몬 아기는 혜란님 얼굴 클로즈업 해주셔서 혜란님 눈을 그렇죠. 이렇게 방송에서는 이렇게 얼굴을 클로즈업 하니까 훨씬 보기가 그렇죠? 감정이입이 잘 되죠? 이해받고 사랑받는 느낌이라고 하셨어요. 아, 웬니디스코에서 해라. 그래도 제가 방송에서는 과격하게 출 수가 없더라고. 사랑 세션이나 이런 데서 마음 세션 막 과격하게 추는데 방송에서는 품위 유지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조금만 흔들었어요, 이렇게. 엔젤 러브 아기. 헤라님 명치가 너무 아파서 괴로워요. 무슨 호 들어야 하는지 무슨 마음인지 알려주세요. 수치당한 아픈 마음에 호란다가 사랑받고 싶은 마음을 다 수치주고 버렸어. 그래서 애정결핍의 호. 그 다음에 수치당한 아픈 마음의 호, 뺏고 뺏기는 아픈 마음의 호. 이렇게 세 가지 들어. 아, 중간 타임 때 춤추는 시간 가졌을 때. 오야, 그렇군요. 임신할까봐 너무 두려워서 못하겠고, 빛나다 나는. 남친도 제 살기 때문인지 아예 성에 대해서 생각도 못하고 있어요. 자, 임신할까봐 너무 두려워서 못하겠으면 피임약을 먹어야지. 아니면 남자 콘돔 끼는 게 싫으면 네가 그 피임약을 먹고 아니면 남친 보고 콘돔 끼라고 하면 되지. 그게 무슨 그렇게 죽이고 싶은 살기까지 올라올 일이야? 네가 이상한 거지, 야가. 남편하고 남자 친구하고 잘 상의해서 콘돔을 사용하든지 먹는 피임약, 경구 피임약을 하면 돼. 정 싫다 그러면 네가 경구 피임약 하면 되지, 야가? 오야. 박진영 웬니디스코 노래 헤라님 춤추 그게 영체 디스코. 아, 그러네. 이제부터 영체 디스코 연습을 좀 해야 되겠네요. 마음쇼 보기 전에 고집 부리는 마음을 낳았는데 시청 중 냉살기 손발 추웠어요. 같이 춤출 때 재미났다고. 아틀리아기 헤라님, 저는 호를 필요한 걸 골라서 몽땅 하루 종일 틀고 계속 24시간 듣는데 한 개만 집중적으로 몇 시간 듣는 거랑 전체적으로 듣는 거랑 효과 차이가 나나요? 이게 한꺼번에 몇 가지, 예를 들어 버림받을까봐 두려운 호, 뭐 수치당한 호를 동시에 틀면 안 돼요. 하나씩 돌아가면서 듣는 거랑 하나를 몇 시간 듣고 또몇 시간 듣고 이런 거랑 차이가 있느냐 이거죠? 별로 없어요. 그렇게 들으면. 근데 이런 악이 있어요. 욕심이 많아서 핸드폰 몇 개에다 놓고 막 수치당한 호, 버림받은 호, 막 이렇게 같이 이렇게 주파수가 섞이면 안 되고 따로따로 듣때 반복해서 이렇게 교대로 듣거나 하나를 몇 시간 듣거나 이거는 상관이 없어요. 괜찮아요. 아, 베리아기입니다. 헤라님 질문이에요. 요즘엔 왜 세션 참여자 몸에 손안 대시는 거예요? 궁금했어요. 자, 그거는요. 제가 이렇게 손만 잡아도 이제는 손안된 것처럼 손대된 거보다 더 강력하게 그 사람 몸하고 하나가 돼요. 그래서 그 사람 아픈 곳으로 영체가 직접 가서 그냥 바로 뽑아버리니까 그게 손댈 필요가 없어요, 별로. 그래서 딱 잡으면 그냥 바로. 그리고 여러분한테도 그냥 바로 이제 통으로 뚫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특별히 손을 안 대도 필요한 곳에 가서 그냥 뚫어버리니까 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 신장을 뚫으려고 한다. 예전에 신장을 댔죠. 지금 될 필요가 없어. 딱 손을 잡으면 신장 그 부위가 이렇게 돌면서 알아요. 거기가 뚫어야 되는지. 제가 인식하고 알면 그냥 영체가 거기를 뚫어버려. 호호할 때. 예,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될 필요가 없으니까. 그리고 오히려 이렇게 딱 잡으면 하나가 확 돼버리니까. 아픈 데를 신장만 아니라 모든 거를 그냥 딱다 뚫어버리니까. 그래서
헬엄마의 호가 되게 강력해지고 있어요. 여러분 기관 발달한 분은 그거 느꼈죠? 요번에 호더 강력해진 거. 다음엔 더 강력할 거예요. 점점 강해져서 나중에는 언제까지 호의 강력한 걸 높일 거냐? 예를 들어 암 환자다. 그럼 그호한 방에 확 치유될 때까지 제가 높이려고 해요. 제 노력을 계속 미친 듯이 청산하고 그거를 위해서 계속 제가 지금 아픔을 느끼고 제가 힘들게 이렇게 돌을 닦고 있습니다, 여러분. 헤라님 응원 좀 해주세요. 화이팅! 이 헤라 엄마가 그렇게 될 때까지 여러분의 아픔을 그냥 한 방에 확내 소원이 없겠어. 그래서 특히 돈 없고 가난한 아기들이 호한방 듣고 그 치유되면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사람이 몸 아픈 것 같이 서러운 게 없는데 저희 엄마 아빠도 그랬거든요. 돈 걱정하느냐고 자기 아픈 건 뒷전이고 그렇게 불쌍하고 서러운 게 없는 거야. 근데 호 듣고 그 치유가 되면 얼마나 좋아? 그리고 호 듣고 어떤 미움이나 이런 것들이 한 방에 나가서 미움받지 않고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우리 아기들 사랑받으면 그때까지 헬 엄마의 돈은 계속됩니다. 죽을 때까지 닦을 거야. 죽을 때까지 안 돼요. 죽어서라도 닦어. 죽지도 않아요. 죽지도 않아. 그냥 계속 닦어. 반드시 할 거예요. 헬 엄마는 한번 마음먹으면 독하니까. 하천 이씨 아닙니까? 얼마나 고집과 은근과 끈기로 거열령도 당하면서도 그냥 꼭 고집을 부렸잖아. 근데 그런 쓸데없는 고집이 아니라 정말 세상에 아픈 아기들이 치유할 수 있는 그 힘을 얻을 때까지 계속 더 정진해서 그렇게 될 거야, 여러분. 기대를 해주십시오. 오래오래 살지 말래도 살 거야. 이제 살아서 이제 우리 아기도 호 줘서 우리 아기들이 막 행복하게 하고 자라 이렇게 살 때까지 그거 봐야지. 그게 제 소원이에요. 우리 마스터 아가들을 세상에서 최고 멋진 헤라님의 제자를 키우고 지역리더 아가들을 또 성장시키고 그래서 여러분이 헤라 엄마 우리 마스터 아가들 지역리더 아가들이 얼마나 행복하고 아름답게 사는지 그거 보고 아 이렇게 인생 사는 거야 저렇게 저게 멋진 거야 돈 권력 명예 다 소용없어 저렇게 행복하게 살아야지 이걸 보고 배우게 하고 첫째는 두 번째는 제가 그 호의 도력으로 여러분의 아픔을 정말로 이렇게 치유를 빵 해주고 그리고 우리 마스터와 지역리더 아가들이 여러분들을 또 행복하게 해주고 사랑주고 이렇게 그런 모습을 볼 때까지 헤라 엄마는 아주 굵고 길게 살 겁니다. 짧고 그러니까 가늘고 길게는 싫어. 굵고 길게. 이분양아기 헤라맘 치유맘 기적맘 사랑맘. 오 맞아요. 빙고 우리 아기 그래요. 난 그러고 싶어. 치유맘 기적맘 사랑맘. 헤라 엄마 가는 곳에 기적이 일어나고 치유가 일어나고 사랑이 일어나고 그냥 공짜로 다 주고 싶은 거죠. 그렇게 그렇게 되는 날이 올 겁니다. 여러분 너무 사랑해요. 헤라 엄마한테 와줘서 너무 사랑해요. 그리고 영채님의 사랑을 이렇게 믿고 받아줘서 얼마나 예쁜지 우리 아기들을 통해서 세상에 영채님의 사랑이 알려진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이뻐 우리 아기들이 우리 아기들한테 막쫙 줘야지. 자, 그리고 여러분, 요번에 영혼의 빛깔 읽어줬잖아. 우리 아기, 종우리 아기. 되게 귀여웠죠? 헤라 마음씨에서. 그 이쁜 아기, 영혼의 빛깔을 딱 읽어줬더니 우리 아기가 후기 올렸어. 영혼의 빛깔 후기. 그거 한번 읽고 갑시다. 영혼의 빛깔 후기예요. 우리 아가님 사연, 종우리 아기입니다. 저는 제가 기억하는 가장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어느 한 분야에서 특출나게 잘해야 사랑받고 인정받을 수 있다는 강박관념이 있었습니다. 아빠가 항상 어려서부터 달라야 한다고 하셨고, 남과 같이 해서는 남 이상 될수 없다는 게 저희 집 가훈이었습니다. 자, 참고로 이야기의 아빠가 그 유명한 조국현 축구 감독이었습니다. 그 옛날에 차범근과 그 쌍벽을 이루던 아주 유명한 분이래요, 이분이. 축구도 잘하고 아주 따뜻하고 좋은 분이죠. 그러니까 근기가 세니까 자기가 막 그렇게 열심히 했으니까 딸한테 이제 그렇게 하신 거야. 그 마음들이 항상 저를 힘들게 했고 애써야 했고 남들과 경쟁해서 이겨내야 했습니다. 무언가 내가 찾았다 싶으면 집착하게 되고 어떤 일을 해도 두려운 마음이 올라와 재미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라방이나 헤라TV에 영혼의 빛깔이 올라올 때마다 정말 간절하게 바랬습니다. 이번 마음쇼 방청권이 당첨됐었는데 아쉽게 방청이 취소되면서 방청권 대신에 제게 큰 행운이 찾아왔습니다. 영혼의 빛깔에 당첨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제가 그토록 찾아 헤매고 방황했던 긴 여정이 이제 여기서 끝이구나 하는 생각이 너무 기뻐서 눈물이 났습니다. 헤라님이 제 영혼의 빛깔을 읽어주시고 내가 하는 게다 맞다. 내가 하고 싶은 거다 하면서 살아도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저의 마음이 그토록 너무너무 듣고 싶었던 게 바로 이말 한마디였습니다. 가슴이 벅차오르면서 어떤 이유도 필요 없고 제가 태어난 존재 자체로 인정받는 것 같았습니다. 그 후에 호를 해주시는데 제 머리 위로 눈부신 밝은 빛이 쏟아졌고
제 몸이 순간 없어지면서 영체님께서 제게 다 안다. 그동안 얼마나 아팠는지 다 안다고 제 곁에서 항상 지켜봐 오고 계셨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영체님이 저의 아픔을 다 느껴주시고 온몸으로 끌어안아 주시면서 얼마나 아팠었냐고 말씀하시면서 저를 너무너무 사랑한다고 해주셨습니다. 호를 받고 난 뒤에는 아픔이 다 사라지고 그 자리에 사랑만 가득 차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었던 아픔은 아픔이 아니었고 곧 사랑이었습니다. 일부가 끝나고 나서 화장실에 갔는데 손과 다리가 미친 듯이 떨리면서 잠깐 동안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난뒤 머리에 생각이 없어지고 모든 마음이 그냥 앓물어 왔습니다. 가장 크게 와닿았던 첫 번째는 헤라님이 아픔이고 사랑이라고 말씀하시는 게 무엇인지 뚜렷하게 알게 됐습니다. 영체 마을에 있는 동안 올라오는 모든 아픈 마음이 사랑과 함께였습니다. 다 뺏길 것 같은 아픔, 미움받을까봐 두려운 아픔 등이 사랑과 함께 올라왔습니다. 이 아픈 마음들이 사랑이라는 것을 알게 되니까 그 어떤 아픈 마음도 기꺼이 느낄 수 있는 용기가 생겼습니다. 영체님이 제 곁에서 항상 지켜주실 것을 알기에 저의 모든 존재를 영체님께 맡기고 기꺼이 다 뺏겨주고 기꺼이 열등한 존재가 되고 기꺼이 아픈 존재가 되어야겠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아이고 똑똑하네 우리 아기. 아고 이뻐라. 영체님이 이러니 사랑하지. 응? 두 번째는 헤라님이 사랑을 주어야 사랑을 받을 수 있다고 하셨던 말씀이 가슴 따뜻하도록 와닿았습니다. 그동안 저는 항상 사랑받고 싶다고 사랑달라고 표현하고 다녔습니다. 물론 사랑을 받긴 했지만 뭔가 채워지지 않는 느낌이 들고 계속 더 갈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에라님께도 영체 마을에 계신 모든 분들에게도 한 번도 제대로 사랑을 표현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 이번 연도에 특히 저희 가족들이 많은 변화가 생기면서 이 마음을 선물에 담아 드리고 싶었습니다. 준비하면서 다 빼앗기는 것 같이 아픈 마음이 많이 올라와 힘들었지만 받고 좋아하셨으면 하는 기대감에 힘든 것도 너무 행복했습니다. 그리고 나니 선물을 받고 고맙다고 해주시는 모든 표현에 사랑이 넘치도록 꽉 채워지면서 사랑은 이렇게 받는 거구나. 그렇죠. 사랑은 먼저 줘. 주는 거 힘들지만 주고 나면 받을 때 정말 그 이상 채워지잖아요. 근데 여러분은 주진 않고 받으려고만, 뺏으려고만 해, 막. 그러니까 뭐 하나도 못 받는 거야. 마음을 줘야 되는데 먼저 여기가 쓴 거지. 하는 것을 처음 느꼈습니다. 헤라님과 마스터님들은 물질적인 것을 받는 게 아니라 그 안에 담긴 마음을 진심으로 받아주시는 마음이 들면서 그 마음이 너무 멋있고 감사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전에는 우리야 너무 축하한다, 너무 잘 됐다라는 얘기를 들어도 내가 이 정도 사랑을 받아도 되는 건가 하는 마음이 자꾸 올라와서 제대로 그 마음을 받지 못했습니다. 결국 그 마음은 사랑받는 나도 수치주고 나에게 전한 그분들의 마음까지도 받지 않고 수치주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내 미움만 붙잡으며 분별심으로 상대를 평가하고 공격하고 무시했다는 마음이 들어서 참회가 많이 올라왔습니다. 모든 분들이 인생의 단한 번뿐인 기회를 영혼의 빛깔 를 통해 찾길 바라며 영체 마을이 이렇게 오기까지 헤라님과 마스터님들이 느끼셨을 아픔을 생각하면 너무 가슴이 아프고 눈물이 납니다. 우리 아기가 헤라 엄마랑 마스터 아가들의 아픔까지도 이렇게 이해를 통 이렇게 마음이 넓어요. 세상에 어린 아기가 아니네. 영체 마을에 오게 되는 모든 분들의 마음속 영혼의 빛깔이 빛나 헤라님과 마스터님들의 아픔에 사랑으로 가득 차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어쩜 글도 이렇게 아름답게 썼을까, 우리 아기. 아고, 이뻐라, 우리 아기. 너무 예뻤어요, 우리 아기가. 하는 모든 일이 다 축복받을까요? 그리고 제가 이야기 호해주면서, 호해줄 때 여러분, 저는요, 제 에고, 헤라가 느끼는 게 아니라 영채님이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거든요, 그냥. 근데 영채님이 정말 너무너무 사랑하는 거야. 이 우리 아기를. 그러면서, 네가 원하는 거다 해도 돼, 이렇게. 너는 너무 이쁜 아기라서 네가 하는 거다 도와줄게 이러는 거예요. 그 이야기 얼마나 이쁜 아기야. 여러분 영채님이 예쁘게 봐야 돼. 영채님은 사심이 없어요. 이런 인간의 몸을 가지지 않았기 때문에 영이기 때문에 모든 걸 알고 있어. 마음이 순수하고 이쁜 아기는 그냥 알아봐. 이기심이 없고 줄려는 아기들은 금방 알아봐서 막 복을 막 주는 거야. 영채님이 이쁘게 봐야 돼. 근데 제가 이렇게 보기에 영채님이 너 어떡하니 이런 아기는 제가 지금 너무 마음이 아픈 거야. 큰일 났다 싶은 거다 뺏길 거예요. 하나도 남겨. 그럼 버림받을 거야. 응? 어떤 아기들이 그러냐? 사랑받고 싶은 마음을 인정 안 하고 수치주는 아기들. 영채님이 정말 안 좋아해요. 그래서 복을 다 뺏어버리겠다고 해. 왜냐면 사랑받고 싶은 마음이 얼마나 귀여운 마음인데. 자기 마음을, 사랑받고 싶은 자기 마음을 인정 하나도 안 하면 여러분. 남의 사랑받고 싶은 마음도 하나도 인정하고 다 수치주는 거지. 이 세상에 사랑받고 싶은 마음 아닌 게 없는데. 모든 마음을 싹다 버리고 수치 주는데 어떻게 사랑을 받아요? 그래서 제가 이 헤라 TV 들어오기 전에
제가 가쁜 토크 올렸거든요. 사랑받고 싶은 마음을 수치주는 마음. 그 사랑받고 싶은 여자 남자 마음을 수치주는 마음에 대해서 올렸어. 여러분, 그 사랑받고 싶은 마음이 약자의 마음이라고 수치주면서 인정 안 하는 마음. 그 마음 인정 안할때 가장 복을 못 받고요. 미움받고 수치당해요. 그거 한번 꼭 보십시오. 자, 그거를 하는 아이는 다 모든 사람을 서운하게 만들어. 사랑받고 싶다고 표현해서 탁탁 버려서 냉정해 버려서 서운하게 만들고 사랑받겠대. 어떻게 받습니까? 하나도 사랑 못 받죠. 평생을 그렇게 사는 거야. 그래서 저도 제자들을 이렇게 많이 거느리지만 항상 서운한 아기들이 있어. 내가 그걸 알지. 그 아기들이 원래는 나를 사랑한다는 거. 하지만 자기의 사랑받고 싶은 아픈 마음, 그거 약자 마음이라고 인정 안 하고 항상 내 위에서 이렇게 딱 버팅기면서 사랑 좀 주세요.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니 영채님이 어떻게 그런 사랑을 받을 수가 있어? 응? 그러니까 그 아기들을 보면 마음이 아픈 거야. 이렇게 스승 마음을 서운하게 하는데 다른 아기들의 마음을 얼마나 서운하게 하겠습니까? 그럼 복을 못 받지. 근데 이게 인연이 얼마 안 됐어도 세례엄마가 보기에 너무 너무 예쁘다. 막저 아기가 막 너무 예뻐갖고 이렇게 딱 어떻게든 막 사랑 주고 싶고 이런 아기들은 복 받는 아기예요. 영채님이 막 사랑하지요. 참회하세요. 여러분, 다 참회하네, 우리 애기들. 아고 이뻐라. 아고 이쁘나, 우리 애기들 참회 잘하네. 근데 여기서 참회합니다 하는 아기들은 뭐 참회할 게 없어. 다 잘하는 아기들이 참회. 원래 자기가 못하는 아기들은 참회도 몰라. 내가 그렇게 하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서 지가 착한 줄 알기 때문에. 사랑을 주고 있다가 착각을 하기 때문에. 참회 안 하는 아기들 중에 있어. 저 보이네. 아이고, 저 어떡할게요. 자, 응갑이 아기입니다. 오늘 일이 끝나자마자 늦게 끝나서 이제야 헤라 TV 들어왔어요. 오늘 자신감이 뚝 떨어졌었어요. 아이고 우리 아기 어떡하나 딱하네. 헤라님 얼굴 뵙자마자 큰거 없는 자신감 뿜뿜 생기네요. 오야 우리 아기. 우리 아기 누구야? 헤라 엄마 아기인데 자신감 생겨야지. 네가 누군데 자신감이 떨어져? 헤라 엄마 아기니까 자신감을 가져도 돼 우리 아기? 아이고 딱해요 이런 얘기 들으면. 참여한다고 우리 애기 때문에. 오야 우리 애기 참여합시다. 참여해서 더 사랑받고 막 그래야 되죠. 어떤 마음이든 사랑받고 싶은 마음은 다 이쁜 마음이에요. 수치주면 안 돼. 다 받아줘야 돼. 근데 자기 사랑받고 싶은 마음 다 수치주니까 남의 마음도 서운하게 수치주고. 주말에 남편 서운케 있어요? 그러면 안 되지. 정혜니 아기. 헤라님 안녕하세요. 헤라 TV의 청자입니다. 헤라님 저희 아버지께서 알코올 의존 중이신데요. 술을 드시고 실수를 하시고 술 드시고 헛질을 못해서 집에서도 쓰러지셔서 머리에 피가 난 적도 있고 새벽에도 잠자다 술을 사러 밖에 나가시고 그럽니다. 아버님은 외로움이에요. 버림받을까봐 두려운 애고가 지금 너무 외로워서 그러는 거야. 외로움. 버림받을까봐 두려워 벌벌 떠는 이 마음을 인정 못하고 외로움에 갇혀 있어요. 심한 애정결핍. 사랑받고 싶은 마음을 다 버렸어요. 아기 아버님이야말로. 그래서 외로운 거야. 우리 애니 아기가 사랑받고 싶은 아픈 마음을 인정해야 되겠네요. 호를 사랑받고 싶은 아픈 마음을 위한 호. 애정결핍의 호. 버림받을까봐 두려운 마음의 호. 그리고 그걸 아버지가 뭐 듣든 말든 집에 틀어놓으세요. 그 몸이 듣는 거니까. 그러면 알코올 기운이 빠지게 됩니다. 아셨죠? 꽃나무 아기. 헤라 엄마 여수 휴가 오신다고 해서 몇 달, 아우, 딱해라. 우리 아기들은 그러지 않아도 내가 너무 미안해. 우리 아기들한테. 몇달 준비했는데 지역 일반 회원들 참가가 취소돼도 너무 슬퍼요. 헤라님 못 뵙게 돼서 아픈 전라 아기들에게 위로 부탁드려요. 아우, 그러고 말고. 그래서 내가 전라 아기들 오려고 했던 아기들이 못 온다는 아기 명단 받았어. 왜? 라방할 때 하나씩 다 불러주려고, 이러. 거기 가서. 근데 요번에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게 코로나가 난리잖아요. 근데 막 휴가라고 떠들썩하게 가서 다 만나는 거 민폐되고 안 좋잖아.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요번에는 휴가를 우리 아기들하고 보낼 거야. 어떻게? 조용히 몇 명만 가서 호텔에 딱 박혀갖고 식당도 안 가요. 식당 가면 그것도 다그 코로나 막 이래잖아, 요새. 그래서 호텔에서 어떻게 해요? 거기서 여러분과 이렇게 거기서 그 우리 마스터 아기들 그리고 지역 리더 아기들 이렇게 따로따로 해갖고 그것도 호텔도 따로 잡았어. 그래서 2, 3인이 모여서 거기서 이제 브이로그 찍고 질문 답뭐 이런 거
그래서 이번에는 좀더 공부 분위기가 될 거예요. 막 놀고 막 여럿이 이런 건 없고 공부 분위기로 하고 라방할 때도 좀 조용하게 해서 여러분과 좀 조용하고 이런 시간을 갖게 될 거예요. 뭐 이렇게 지나간 일도 얘기하고 그리고 여수 밤바다 걸으면서 제 삶도 한번 돌아보고 그런 삶의 인생 철학에 대해서 또 우리 마가스터 아가들과 거기 지역리더 아가들과 이렇게 쌍쌍이 걸으면서 얘기해서 나중에 브이로그 보시면 도움이 되게끔 여러분의 마음을 인정하고 그리고 헤라 엄마에 대해서 또 여러분 제가 헤라 엄마 그 아가 키트에 제 삶이 들어 있잖아요. 그런데 또 지난번에 수미나가 올린 헤라 엄마 머리 미용실 가던 날에서도 제 삶을 막 얘기해 주니까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또 한번 헤라 엄마의 삶, 인생 철학에 대해서 또 얘기도 하고 라방 때는 또 여러분과 여러분의 삶에 대해서 우리의 삶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렇게 조용한 시간을 갖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일반 지역 회원님들하고 정말 같이 하고 싶었는데 이놈의 코로나. 그래서 우리 전라 아기들한테 꼭 약속해 줄게요. 코로나 가라앉으면 제가 한번 가줄게요. 꼭 가서 거기 일반 회원님들과 꼭 한번 소통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우리 아기들 서운해 말고요. 라방 들어오면 제가 이름 다 하나하나 불러주고 응대해 줄 테니까 우리 아기들 너무 슬퍼 말아요. 미안해. 고요하고 호젓한 글쎄 브이로그를 할 거예요. 좋았어요? 그 미용실 브이로그? 가면서 이제 다큐멘터리 찍은 거지. 우리 수민 아가의 시각이 좀 예술적이죠? 그리고 좀 인생 철학, 그런 얘기 하는 걸 좋아해. 그 아기는 나랑 예전에도 브이로그 찍기 전에도 그런 저의 어떤 마인드를 좋아하더라고, 이 아기가. 저를 따르고 되게 좋아하는데 엄청 좋아해요. 그게 이제 저의 어떤 정신, 마인드가 이제 자기랑 공명하는 것도 있고 그런 걸 좋아해서 다른 아기가 이제 그런 걸 찍고 싶다고 그래서 오고 가는 그걸 찍었고, 휴가 갈 때도 아마 차 속에서 많이 찍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 우리 마스터 아가들이랑 지역 리더 아가들 얘기하는 거 찍을 거고, 호텔에서 도란도란 얘기하는 거 찍고, 그럴 거예요. 그리고 여수 밤바다 걸으면서 거기서 이렇게 속삭이고, 거기 풍경 보여주고 이런 거좀 찍게 될 거예요, 여러분. 공부 분위기도 좋아요. 그렇죠. 자꾸. 헤라님의 철학, 가치관, 마음 공부 경험, 이런 거 너무 좋아요. 좋아요. 그런 거를 같이 소통하고. 코로나 덕분에, 아니에요. 같이 저는 즐기는 게 차라리 편안한 휴가예요. 여러분과 같이 놀고 할때막 이렇게 뭐라 하잖아? 활력이 생겨. 활력이 생기고 좋아요. 그래서 헤라 엄마는 편안한 것도 이렇게 조용한 것도 좋지만 활력 있는 것도 좋고. 그래서 수민 아가가 얘기했죠. 혼자 있는 시간이 필요 없는 여자. 맞아요. 오픈돼 있습니다. 햇살 정도 그렇고. 여수 예쁜데 속상하네요. 그래서 맞아요. 여수 예쁜데. 조금만 기다려요. 우리 아가들. 이제 코로나 잠잠해지면 또 갈게요. 자. 미용실 브이로그 잘 봤다고. 한 시간 넘는 영상이라 이게 롱타임이잖아요. 그게. 그래서 나는 많이 안볼줄 알았는데 여러분 좋아하더라고요. 한 시간 롱타임인데도. 콩콩, 엄마 아가들 언박싱 영상 어디 올렸어? 나 그거 밴드에서 조금 보고 어디 올랐어? 밴드에 올렸나요, 여러분? 아가들 그 아가 키트 언박싱 영상. 나 그거 엄청 기대하고 있는데. 아, 밴드에 올려갔나? 그거? 그리고 이제 여기로 보내줘서 유튜브에 원희라가 그거 올렸나요? 유튜브에 올려준다 그랬잖아. 받아서 지금 정리 중이래요. 받아서 이제 아가들이 그 언박싱 영상을 여기 헤라 TV팀에 헤라 그 아가팀에 보내주고 있으니까 아가팀이 지금 정리해서 이제 그거 올라갈 거예요. 그럼 그중에서 제가 뽑아서 선물 줍니다. 언박싱 영상. 여러분 좋았어요? 참 아가티 키트 좋았어? 나 그거 되게 궁금해. 어떤 게 좋았어요? 어허. 수미나가 표정 4차원적이라고. 몽환적 미가 예쁘다. 그렇지, 걔가 좀 몽환적이에요. 메일로 올렸다고. 지금 메일 정리 중이래요. 우리 마스터가들이. 자, 좀 내려보세요. 헤라 엄마가 자주 가는 식당, 미용실, 백화점, 카페 궁금해요. 꽃나무 아기. 자주 가는 식당은 어디가 자주 가는 식당이냐면요. 쟤는 이비가 짬뽕 자주 가요. 그리고 여기 원지에 가보면 한우 암소 숯불 갈비라고 그래서 기똥차게 그 냉면을 잘하는 집이 있어. 함흥 냉면, 비빔냉면. 그거 진짜 좋아해요. 그래서 고기 식당 자주 가고 그리고 또 식당 어디를 자주 가더라? 저기 어디 진주 가면은 거기에 진주에 있는 그
어디 식당이야? 거기 생각이 안 나요. 미용실은 자주 안 가니까 그때그때 달라요. 요번에 갔던 미용실도 처음 간 건데 아무래도 거기 단골 미용실 해야 될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를 이렇게 파마해준 그 부원장님이라는 그 아기가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귀여웠어요. 엄청 귀여웠어. 약간 글래머고 육체미가 있는 육체파 여배우처럼 생겼어요. 얼굴도 미인이고. 근데 되게 아기 같아, 마음이. 그래서 제가 마음에 들었어요. 근데 이 아기도 나한테 그 호감을 보이면서 영채마을에 오고 싶다고 하면서 막그 뭐지? 명함 달라고 해서 명함 줘서 한번 올것 같아요. 근데 참 귀엽더라고 그 아기. 그래서 단골 하려고요. 그래서 제가 나올 때 우리 아기 까까 맛있는 거사 먹으라고 돈도 주고 나왔어. 어디 봅시다. 아우 또 또. 자, 마스터님들 헤라님 MBTI 너무 궁금해요. 영상도 찍어주시면 안 될까요? MBTI 찍어달래요. 자, 우리 미디어 팀 보고 있습니까? MBTI 찍읍시다. 자, 감동이어서 눈물 났다고? 아가 키트 보자마자 눈물 났어요? 어떤 게 좋았어요? 손글씨. 언니라가 잘 붙잡고 있어라잉. 그냥 혜라님 존재가 담겨서 엄청 울었어요. 손글씨 좋아. 기도문 좋았다고. 여러분, 기도문을 제가 어제 녹음했어요. 우리 행스 아가들하고 소통하다 보니까 기도문을 읽어달래. 혜라님 목소리로. 그래서. 이런 거지 뭐 만약에 나는 사랑받고 싶은 열등의 아픈 마음입니다 이렇게 이제 밑에 음악 깔고 이렇게 녹음해서 그거 아가 밴드에 올려줄게요 아가님들을 위한 선물 헬엄마 선물 서프라이즈 그거 들으면 되게 이렇게 편안하고 행복하겠죠 그래서 제가 거기다가 조금 더 부연 멘트 첨가해서 어제 녹음했습니다 그 저기 해서 그또 우리 아기들이 또 자장가로 동요를 불러달라 그래서 그거는 지금 저작권에 문제가 있다 해서 그것도 알아보고 있어요. 그것도 되면은 올려줄게요. 노래 섬찌박이나 뭐몇 가지 있죠. 뭐 여러 가지 동요나 아주 되게 편안하고 따뜻한 곡 이렇게 해서 그것도 녹음해서 올려드릴 거예요. 기도문 좋았다고 따라 쓰는 것도 좋았다고요. 혜라님 살아온 이야기 너무 좋았고, 땅꾼 아저씨 아들, 그 아저씨가 너무 좋고 고마워서. 땅꾼 아저씨 아들 얘기도 했나요, 내가? 했구나. 그래요. 그 땅꾼 아저씨 그 아들이 나는 그, 이렇게 물이 가득 찬 더덕을 먹었거든요. 그 아기가 이렇게 따줘서. 그거 먹고 제가 되게 아파서 꼬박꼬박 조니까 동네 사람들이 저 아기 죽는다고 했고, 우리는 졸면 죽었어, 우리 때는. 그러니까 그 땅꾼, 그 아저씨의 아들, 그 아기가 나보고 따라오래. 그래서 저를 업고 산에 가더니 이렇게 더덕을 뽑았는데 더덕 안에 물이 고였어요. 그걸 칼로 딱 자르더니 마시라고. 너 이거 먹으면 살아. 그래서 그걸 먹었는데 이틀 동안 잤어. 그 다음에 기억이 안 나요. 할머니한테 저를 업어다 줬는데 할머니가 막 부지깽이로 때렸다는겨. 근데 그거 먹고 한 이틀 자고 그게 몸이 좋아졌거든요. 근데 나중에 이제 우리 아가 중에 누구한테 들으니까 그게 그렇게 찾기가 어렵대. 그 땅꾼 아들이 찾은 그 더덕에 이렇게 물찬게 수십 년을 자라야 된다면서 산삼보다 더 귀한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걸 먹고 그게 그래서 지금 가끔은 생각이 나요. 저한테는 타장 같은 느낌으로 그리고 모든 걸 다해다 주는 어떤 막 그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저의 첫 번째 첫사랑 남자 남자죠. 모든 걸 해주는 그런 슈퍼맨 같은 아기였던 것 같아. 생활력도 강하고. 우리 손녀딸은 미용실 가는 날 영상 보면서 할머니도 모자 쓰고 혜라님이랑 같이 차 타고 여행 가라고 했어. 우리 점순아가, 이거, 아가 회장님, 언제 혜라 엄마랑 한번 갑시다. 내가 초청할게. 코로나 종식되는 날, 우리 점순아기 모자 쓰고 우리 인천에 가서 인천 아가들 봅시다. 오야, 좋았어. 갑시다, 까짓 거. 그러면서 같이 가면서 얘기도 하고 여행을 한번 인천으로. 아, 여기 와서 이렇게 밑으로 갔다가 위로 이렇게 인천으로 가도 되겠다. 헬엄마의 기도문을 열어보는 순간 가슴이 아팠어요. 아픈 마음으로 썼으니까요. 콩콩하기. 지호 오빠가 헬엄마 요즘 듣는 노래 궁금하대요. 요즘 듣는 노래는 제가 마음이 아플 때 듣는 노래 있어요. 린이라는 가수가 부른 노래죠? 되게 아픈 마음 올라왔을 때 버림받은 아픔, 제 슬픔이 강물 같잖아요. 그래서 제 슬픔이 딱 건드려지는 노래거든요. 그 노래 제목이 뭐냐면 린의 그냥 눈물이나 요새 그거 많이 들어요. 뭐 그냥 뭐. 오! 갑자기 나와. 그냥 눈물이나.
아가 키트, 미시락, 엄마가 옆에 오셔서 끌어안고 하나하나 알려주시는 느낌이었어요. 기도문 좋다고. 헤라 엄마 그림 너무 근사하고 사랑스러워서 카톡 프로필 사진 한다. 기도문 녹음 고대하고 있어요. 기도문 녹음해서 올리고 있어요. 그게 좋으면 다음번 아가 키트에는 참회문을 한번 넣으려고요. 여러분 참회문, 참회하는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이 아픈 마음 인정 안에서 어떻게 살았는지 참회해야 돼. 그래서 내가 참회문 한번 작성해 보려고. 그래서 그 참회문도 넣고 그것도 이제 좋아하시면은 나중에 기도문. 그래서 이두 번째 아가 키트 나갈 때는 참회문을 한번 쪽벌 사진 꼬부각이 쪽벌 사진 그거 너무 섹시했죠, 여러분? 그 1차카로 슉 돌아요. 오빠 생각 동요. 오빠 생각도 넣고 동요 몇 가지 넣어서. 헤라님 그린 헤라님 자화상 좋았다고요. 제가 그린 저 닮았나요? 저 길쭉하고 손발 큰게 좋아요, 나는. 그래서 화보집도 컨셉별로 다양하게 있어서 무지개 같은 헤라 엄마 매력이 뿜뿜. 지민님 사연 읽고 후회해 주시면 좋겠어요? 지민님 사연 다 읽은 거 아닌가요? 또 있었어요? 어디 봐봐. 지민님 사연 읽은 거 아니었어요? 어디 봐봐요. 안 보이네? 없는데? 다 읽었는데? 지민님 있으면 사진, 사연 다시 올려주세요. 없어졌어. 헤라 엄마의 타잔. 여러분, 헤라 엄마의 인생의 목표는 아주 아주 순수하게 살다 죽고 싶어요. 깨달음이 순수함이죠. 그래서 깨달음으로 가는데, 헤라 엄마는 뭐, 돈, 명예, 권력, 막 높이 올라가 이런 거 관심 없어요. 내 자신을 생각할 때 정말 영혼을 다해서 순수하게, 아름답게, 순수하게 사랑하고 아무것도 원치 않고 내가 원하는 마음 다 표현하면서 사랑하면서 그래서 물들지 않고 살고 싶어. 청정한 마음으로. 그래서 깨달아 이 공부를 했고 깨달았고 그래서 정말 지금 그렇게 살고 있어서 너무 행복해요. 목에 칼이 들어와도 어떤 일이 있어도 제 순수함을 잊지 않고 저의 그제 사랑 제가 세상에 주는 그 사랑을 언제나 지키면서 그리고 여러분의 아픈 마음 여러분이 나한테 주는 사랑을 정말 가슴으로 뜨겁게 이렇게 순수하게 받으면서 그거를 판단하지 않으면서 그렇게 살고 싶은 게제 꿈이었는데 지금 제가 그렇게 살고 있고요. 앞으로도 그렇게 살 거고 정말 그렇게 살다가 죽고 싶어요. 그게 제일 아름답고 행복한 삶이고 그 이상이 없다고 느끼거든요. 그래서 저는 순수한 아기들을 좋아해요. 계산적이고 손에 이익 따지고 그런 아기들이 제일 사실은 안 이뻐요. 그래서 여러분이 저한테 순수하게 좋아하고 막 아무 대가 없이 이렇게 하면 난 그게 너무 행복하고 그게 아름다운 모습이잖아. 그런 아기가 끝내 성공하고 잘 살거든. 그런 세상을 만들어야 이 세상이 청정지구가 되고 다 같이 행복한 세상 되니까. 평화로운 사랑 아기. 헤라님 자유롭게 표현하시는 모습에 저희 관념도 깨지고 있어요. 그러려고 브이로그 올려요. 브이로그에서 저랑 우리 마스터 아가들이랑 지역 리더 아가들이 얼마나 사랑하고 사는지 이렇게 사는 게 인생이야 막 보여주고 이렇게 순수하게 살수 있어. 돈 많이 없어도 이렇게 짬뽕 한 그릇 먹어도 이렇게 재밌고 행복해. 시상식도 아카데미 시상식보다 이렇게 심무관 그 좁은 데서 해도 이렇게 감동하고 울수 있어. 아니 아카데미에도 그렇게 우는 데 있었습니까? 응? 그렇게 행복하게 그렇게 행복한 데 있었어? 그게 최고인 거야. 응? 그런 아기들이 제일 자랑스러워요. 순수하게 감동하고 울고 웃고 사랑할 수 있고 기뻐 날뛸 수 있고 미친 듯이 기뻐할 수 있고 미친 듯이 소리 지르고 아프다고 막 엉엉 울고 그리고 막 끌어안고 사랑한다고 외치고 막 고통을 막 찢어지게 느끼고 이게 삶이에요. 근데 뭐 아파도 슬퍼도 괜찮아요. 기쁨도 없어요. 에헴. 그건 죽은 사람이지 그건. 그건 나무토막이죠. 그건 희열이 없고, 그건 죽은 삶이에요. 아름답지 않아. 헤라 엄마가는 그런 삶을 꿈꾸고 우리 아기들이랑 그렇게 살고 싶어요. 여러분, 저랑 그렇게 살 거죠? 그렇게 살 거라네. 나는 다 이미 봤어. 우리 아기들이, 그렇죠. 희노애락 탁 느끼면서. 김지민 아기? 이거 아까 했는데요. 김지민 아기. 헤라 엄마가 아까 싸줬어요. 슬픈 사연인데, 제가 아까 영채로 싸줬는데, 우리 아기 못 들었나요? 최정한 말기 시한부 선고받고, 힘 아파서 호흡에 물 차고, 아까 제가 읽어드리고, 우리 아기 호해준 거예요.
자, 뒤로 가기 하면은 보실 수 있거든요. 하지만 우리 아기가 원하니까 지금 다시 한번 호해 줍니다. 아까 한거 뒤로 가기로 한번 볼수 있어요. 하지만 호한번더 해줄게요. 영채여, 이 아버지를 치유하소서. 지민 아기와 아버지를 편히 쉬게 하소서. 자, 정준하기가 모든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다면 존재를 바칠 수 있다고 했어요. 모든 사람을 행복하게 해주려면 여러분 순수해져야 돼요. 깨달아야 돼. 그래서 자기의 슬픔과 감동과 사랑과 이런 거를 뿜뿜뿜 써야 돼. 이때 이 존재가 엄청 행복하고 그 행복을 바라보는 모든 존재를 행복하게 할수 있어요. 자기가 행복하지 않은데 어떻게 남을 행복하게 해줘요? 응? 여러분. 그래서 제가 얘기했죠? 연애의 시대는 가고 앞으로 도인돌의 시대가 오는 거야. 도인의 시대가 와요. 요 도인은 막 뿜뿜 쓰거든. 그걸 보면서 너무 행복해, 다. 그래서 행복해지고 그렇게 살거든, 도인 따라서 막. 그게 가르침이에요. 헬 엄마가 사는 걸 보면서, 그래, 나도 그렇게 살아야지. 하면 그게 가르침이지. 머리로 예전엔 가르쳤어, 제가. 이렇게 살아라. 이젠 그렇게 안 해요. 브이로그가 있잖아. 막, 이렇게 살아라. 이게 내가 사는 대로 살아봐. 이러고 막 내가 쓰지. 그럼 여러분이 저랑 같이 그렇게 희노애락 느끼면서 아플 때 윙! 울고, 화날 때는 미와! 이렇게 소리 지르고, 기쁠 때는 야호! 소리 지르고. 그쵸? 사랑할 때막 사랑하고 이렇게 사는 거지. 자, 아이고, 벌써 11시야. 벌써 11시. 가야 돼, 헬 엄마 보면. 헬 엄마 이제 가야 돼요. 자, 여러분, 내일부터 제가 휴가 1박 2일 가는데 조용한 휴가지만 여러분과 뜨겁게 소통할 거예요. 그래서 조용하지만 인스타에 실시간으로 막 올릴 것이고, 조용한 저를, 그리고 이제 여러분과 브이로그 찍어서 갔다 오면 또 올리고, 중간에도 짤막한 동영상 자주 올릴 테니까 인스타 많이 보시고, 아니면 유튜브라도 이렇게 올릴게요. 유능한 아기들이랑 가니까 올릴 거야. 그리고 라방 기대하세요. 전라도 아기들 너무 서운하지 말고, 라방 기다리면 제가 이름 하나하나 불러주고 사랑 전해줄 테니까 라방 많이 들어오시고, 라방에서 또 우리 즐겨봐요, 여러분. 아셨죠? 자, 여러분, 휴가 때 봐요. 휴가 때 인스타로 만나고, 라방으로 만나고, 그리고 갔다 와서 브이로그로 만나고. 자, 엄마는 이제 물러갑니다. 우리 아기들. 우리 한번 순수한 사랑으로 살아보고요. 2021년 소띠에 축복 많이 받으시고. 자, 마지막으로 호하고 물러갑니다. 가슴에 손 대고. 영채여. 2021년 소띠에 한해 동안 우리 이쁜 아가들을 축복하소서.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사랑으로 치유하소서. 당신의 사랑하는 이쁜 아기들입니다. 이 아기들이 순수하게 사랑하고 뜨거운 가슴으로 살수 있도록, 어떤 고통의 아픔도 인정하고 느낄 수 있도록, 당신의 순수한 사랑을 따라 살수 있도록 영채여 축복하소서. 자, 이제 됐습니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저는 물러갑니다. 안녕.